와,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꽃신나게 생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럽다. 뭐지? 누가 초대한 것 같은데? 아니, 뭐지? 검은콩님이 들어오셨구만. 한번 시작해볼까? 방금 킨거 맞지? 아무도 안 오시는데? 뭐야? 어어어? 시작된 거 아닌가? 어? 방송 시작되고 있는데? 깜짝이야, 놀랐네. 근데 빵하고 왜 안 돼? 빵. 빵하. 됐다. 깜짝이야, 놀랐네. 검은콩님, 고아, 안녕하세요. 와, 깜짝이야. 방송을 켰는데 방송 중이 아닌 줄 알았어. 태연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방송, 꽃신나리의 신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켰어. 토, 일, 월. 월요일은 방송 키는 날인데, 회식때 방송도 못 키고. 그니까 말이에요. 잘 지내셨죠? 아, 갈증이 엄청나네요. 평소와 같이 사람 놀리고 어떤 사람을 놀렸습니까? 고추나니 말고 놀릴 사람이 많습니까? 와, 고추나라 엄지.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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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안녕하세요. 고스라니님, 고스나라 엄지공주님. 어쩌다가 그런 별명을 갖게 됐는지. 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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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 안녕하세요. 자, 고스나리의 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숨겨왔던 나의 실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긴장하셔야 될 겁니다. 아니, 고스니가 이 정도 실력이었다고? 야, 야, 다 먹으면 어떡해. 하나는 줘야지. 레벨 3을 만들어줘야지. 어? 안 오는데? 위에 두 명. 어,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아, 젠장 먹혔어. 아, 하긴 근데 네가 먹긴 해야 돼. 네가 먹긴 해야 돼. 아, 검콩님은 드시면 안 돼. 어, 야, 큰일 날 뻔했다. 제 아주 좋아, 아주 좋았어, 아주 좋았어. 안녕하세요, 강아지님. 고아 고아 고아, 안녕하세요. 고시나리 방송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잡고 잡고 아래쪽 위험한데? 얼굴이 익어버린. 아니 밖에서 그렇게 노셨단 말이야? 적당히 노셔야지. 아래쪽에 밀렸지만 우린 위쪽을 밀었어. 이제 난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어. 내려가시지요. 계곡. 야, 그 따갑겠다. 또 잡았고. 끝났어 임마. 야, 안 죽었어. 끝. 됐어. 이쪽만 제대로 잘 밀어버리면 돼. 잡았고. 됐어. 레벨 8만 됐으면 좋았는데. 계곡 좋지. 계곡, 계곡 좋아요. 안돼! 내려와! 어디가! 야 우리 내려... 어디가! 야 내가 스킬 해줄게. 기다려봐. 됐어. 잡았다. 어디지 임마. 아니 빠져 검콩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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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됐다 잡았다. 됐다 된다. 됐어. 와 이걸 된다고? 와 이거 못 잡는데. 아 길다리라냐.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아래쪽 우리 이거 잡아야 돼.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지금 그걸 때릴 때가 아니야. 레지 아이씨를 때워야지 지금. 안녕하세요 고아 안녕하세요. 저도 빨리 갑니다.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였어, 임마. 어디서? 제가 먹을게요, 검은콩이. 아, 드셔도 됩니다. 드세요. 왜 제 포인트 5회 포인트 됐죠? 어, 늘은 거예요? 줄은 거예요? 좋아요. 지금 랭전이거든요 이거? 도박을 너무 많이 했나? 아 진거구나? 자 일단은 위쪽을 지켜야겠네. 가자 위쪽. 가자 위쪽 가자. 분명히 오겠지 그치? 그리고 도망치겠지. 그리고 내가 잡겠지! 잡았다. 잠깐만 킬딸인데 이정도? 이정도면 진짜 킬딸인데? 네 괜찮아요. 오늘 5000포 만들면 되지. 밀어버려! 가자! 밀어버려 이제. 밀 수 있어 우리. 일로와 일로와. 어디가? 어 뭐야 나 저기다 쏜 적 없는데? 밀어! 됐어 다 잡았어. 아주 좋아요. 잡았고. 봤죠? 이게 바로 고스나리 실력. 아 이거 이거를 숨길 수가 없구만 실력을. 아래쪽 가시고 저는 위에서 저기 얘네들 오는 거 막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저기 제가 있으면은 굳이 내가 지킬 필요가 없잖아. 오케이. 아니 나 제일 상대 못해. 야 잠깐만
어제. 됐어. 됐고. 잡았어. 얘만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얘 잡아주면은 모든 게 일자천리. 그렇지. 끝났지마. 끝났지마. 왜요? 왜 템을 냈어요? 안 돼. 아뿅! 이거지. 야, 레벨업 봐라, 지금. 레벨 벌써 14달아갑니다, 지금. 레벨 차이가 너무 심하구만. 레벨 이전에 실력 차이가 너무 심하구만. 실력 차이가 너무 심했어요. 아, 킬달 이게 좀 심했죠. 죄송합니다. 지혜로웠어요. 지혜로웠어. 와우. 8킬 10어스. 좋아. 근데 우리가 꾸준히 이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야,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구만. 랭전이에요, 랭전. 랭전이에요, 이거. 랭전이에요. 저 엑스퍼트 2까지 갔다가 떨어져 있어요. 히치 집어던지고, 네, 랭전. 저기, 검은콩님은 한 판 쉬어주시고, 아마, 저기, 마스터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검은콩님은 못 하실 테니까, 랭전 돌아가면서 잠깐 하다가, 이상하게 8B4 됐죠. 아, 그래요? 오, 좋아. 들어와요. 한번 이겨보죠, 우리. 혹시 모르니까 검은콩님도 봐요, 들어오고 나서. 아마 랭크에 충족되지 못했습니다, 라고 나올 텐데. 아, 지금 못 들어가죠. 그러면 검은콩이 들어와요. 같이 해요. 네, 랭전 같이 해서 우리 랭크 많이 올리고, 이겨서 많이 올리고, 사람들 많이 오면은 스탠더드 했다가 내전 해가지고 열심히 영상도 올려야 돼. 이제 끝나고 나죠. 그때 디펜시 전하고 이거 올려준다는데 못 올렸어. 아, 좋아. 이겨보자고. 정글 림피아 가죠. 안 돼요. 이걸 랭전이란 말이에요. 스탠드 아니고 랭전이라고요. 매달, 내가 지금 매달이 학교기술 증가거든. 하이퍼까지. 오, 축하 축하. 어, 디펜스가 없잖아. 상대 디펜스가 있나보네. 괜찮아요. 암펠리스 제가 이겨요. 암펠리스보다 레벨 1만 차이 나면은 컨트롤을 해서 제가 이깁니다. 일단 위싸움을 잘해야 돼. 피카츄가 있다는 건 좀 위험한데. 아하! 녹일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좋아. 파이팅! 뭐지? 이 사람 뭐지? 뭐야, 너 아래 내려간다며. 뭐야, 너 뭐 하는 거야? 네, 이제 네가 먹어야 돼. 그렇지. 어째 이렇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네, 진짜 잡았어. 일단 우리가 전략적 이득 받고, 카정 나오면 바로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이 지도 보고 있어요.
피카츄, 피카츄. 라이츠! 잡았다. 하지만 잡는 척 하면서 도망가주고, 레벨업 해주면서, 자. 그렇지. 그렇게 뺏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피카츄가 오면 좀 빠져주고, 나는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준 다음에, 좋았어. 아주 좋았어! 왜 포인트 없지? 도박에 엄청 삐졌구만. 잘 가라. 잘 가라! 달달해. 어우, 달달해. 어우, 달달해. 이것까지 먹어주면서. 안 돼, 먹지 마! 안 돼! 아, 뭐야, 먹었어. 어디서 먹으려고, 임마. 빠져, 임마. 오지 마, 임마. 어디서, 임마. 우와, 근데 우리 위쪽에서 싸움 잘 되고 있잖아. 어디서 먹으려고, 임마. 야, 안 돼, 안 돼, 임마. 와, 이걸 못 잡아? 까자겠다. 피카츄가 있어. 피카츄가 있어. 피카츄가 있어. 너는 나의 재물이 되어라. 안녕. 됐어. 끝. 굿. 아주 좋아요. 싸움 진짜 잘했어. 와, 뭐지? 우리 왜 이렇게 잘하지? 이제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 뚫고 내려가자. 봐봐요.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브레인. 네. 밑에는 한 3명. 피카츄가 카정. 내가 여기서 대기 타고 레벨업하고 있으면은 알아서 레벨업 해주러 와주겠지? 그러면은 너는 죽었어, 임마. 넌 끝났어, 임마. 제가 제 이깁니다. 이름에도 마스터 랭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마스터 랭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이제 난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피카츄도 알아서 하겠지? 이게 분명히 숨어있을 수. 와, 위쪽을 노린다고? 그럼 나 위쪽 가야겠다. 아, 그런가? 피카츄 위험해! 미안해! 그렇지!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 그리고 이쪽으로 몰려오겠지. 그때 우리는 이것을 공격해서 다 없애버리고. 그렇지. 아주 좋았어. 야, 아주 깔끔해. 아주 깔끔했어요. 야, 위쪽하고 진짜 싸움 우리 되게 잘하는데 오늘? 뭐지? 뭐지? 우리 싸움 왜 이렇게 잘하지? 위쪽에 밀려버리면 제가 바로 갑니다. 밀리진 않네요. 밀려 안 밀, 아니 민다고? 그거를 지금? 지금 안 밀어도 되는데? 민다고? 가자. 그래,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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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니었나? 자, 봐요. 이제 이쪽으로 옵니다. 보전에서 진 적 있어요. 그런 거는 있어도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 그럼 내가 잡아줄게. 야, 너무 여유 보이는데, 우리? 위험해. 피카츄가 위험해. 피카츄가 위험해. 피카츄가 위험해. 우리 마스코트 피카츄! 오케이. 자, 위쪽은 두 명이면 충분하고 2인큐였어요. 아, 진짜요? 그건 좀 심했는데. 그건 좀 심했는데. 네. 이거 숨어있을지도 몰라. 내가 여기 뒤에 견제 때려줘야 돼. 뭐, 아니, 왜, 왜? 나 위에다 쐈다고! 됐어, 견제 때려줬으면 됐어.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돼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 수 있어. 왠지 복 같은데?
어이구 어이구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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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하지만 넌 나한테 죽는다는 걸 사실은 변함이 없죠. 알겠죠? 그치? 자, 아 장인님 거야 안녕하세요. 보 같죠? 그쵸? 근데 봇이 아니에요. 하는 거 보면은 봇이긴 아니야. 보시면은 그럴 리 없죠. 봇인가? 봇이 됐나? 봇이 됐나? 너무 못하는데? 네. 아 봇이에요? 우리 방금 전에 이겼는데 왜 봇이 됐지? 네 안녕하세요 게임처 부장님. 이거 재밌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녕. 봇 맞네. 안녕. 내가 죽을 거 같니? 너 죽는 건 너였어! 죽는 건 너였어! 맞죠? 이게 바로 컨트롤. 이게 바로 브레인. 이제 빠져주고. 아, 젠장. 그것도 보시, 아,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실력이었어요! 보시라고 얘기하지 마오. 아, 근데 너무 못하는데? 엑스퍼트에서 봇이 두 번이나 나온다고? 뭐냐? 쿠파 어시가 엄청 잘하죠. 쿠파 진짜 잘해. 자, 기분 좋게 이겨보자고요 우리. 아 사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뭔가 슬픈 이유인데. 아 진짜요? 그건 괴물이고. 네. 자 잡자. 잡을 수 있어. 10초 9. 못 잡니? 못 잡는다. 아 못 잡는다. 아 아깝다. 마스터 끼면 사람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오히려 기회인데? 잠깐만 잠깐만 이거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돼. 이거 피카츄 잘 가! 가자. 기분 좋게 빵!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죠. 피카츄 죽이고 없애고. 그렇지! 궁을 써! 궁을 써! 그렇지! 킬딸은 나한테 맡겨! 킬딸은 나한테 맡겨! 안 그래도 제 랭크 떨어져가지고 기분 나빠 죽겠는데 이 정도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습니다. 안녕. 죽어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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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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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야 근데 데미지 봐라 엄청난다. 가자. 아, 뭐 기본이네요. 네. 저기 검은콩님 다음 판도 같이 하시. 재미 계속. 와, 와 이거 랭크 계속 오르잖아. 뭐야 이거 완전 좋은데? 랭크가 계속 오르니 완전 좋은데? 아 크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혹시 구치 누르신 분은 다시 구독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도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압도적 승리. 아 정말 압도적 승리. 안녕하세요. 와 보전. 야 랭전에서 보전으로 꿀 빨아가지고 지금 에스퍼트 올라가고 있어. 일단은 다시. 그래도 이제 공평한 승부를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할 수 있게끔 화이팅! 감사합니다.
혹시 검은콩님 잠깐 한판 쉬어주시고 혹시 같이 하실 분 랭전을 3-2-Q로 아마 그 뭐냐 검은콩님 들어오시면은 마스터분들이 못 들어오실 거야. 내가 알기론 그래. 각선님이 누구세요? 16층, 아, 진짜요? 16층, 부럽다. 저요, 잘 오셨어요. 친구 추가해드릴 거고, 유튜브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세요. 재밌는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밀리긴 했지만, 일단 풀 영상이랑 저기, 하이라이트는 잘 못 꾸밀 것 같고. 이대로는 아마, 저기, 검은콩님이 못 들어오실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래. 구독 완료! 감사합니다! 뭐야. 못 들어오시죠? 아싸. 아마 못 들어오실 거야. 이분이 엘리트인데, 엘리트 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들어가 볼까요?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해야 돼, 랭전을. 우리 한번 이겨보죠? 가장 잘하는 캐릭터를 주면 됩니다. 검은콩님도 한판 하셔가지고 연습해볼게요. 지금 이 실력이면은 마스터 갈 수 있겠는데? 되게 잘하시는데? 설마 또 걸리겠어. 1400을 못 찍고 있어. 이런! 제가 이게 복귀한 지 한 2주 됐나? 2주 정도 됐거든요. 원래 전전전이었지. 전전전에는 랭커였어요. 저. 이상의 꽃 툴에, 원툴에 그거였는데, 지금은 님피아, 저기, 누구냐. 야도란, 이렇게 셋, 예. 제가 랭커였습니다. 한때는. 초반, 아주 초반에, 극초반에 랭커였다가, 스위치 한번 망가져가지고 한 동안 안 했다가 했다가 이번에는 사온 스위치도 망가질까봐 잠깐 안 했다가 다시 복귀했어요. 스위치가 망가지는 매직. 예. 어 이번에는 좋다. 괜찮다. 피맨이 잘했으면 좋겠다. 아니 되긴 돼요. 근데 꽂으면 열이 나서 그렇지. 아 뮤츠 상대방 일났다. 근데 뮤츠 뭐가 너프됐던데? 뭐였더라? 순간이동이 너프됐다고 봤던 것 같은데? 맞나? 근데 데미지가 아니고 그냥 순간이동이면은 너프가 크게 된 건 아니잖아. 데미지가 너프가 돼야지. 그러니까요. 저도 이쁘죠. 네. 너프 아님. 그러니까 맞죠? 저도 그거 읽고 어 이거 너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너프라고? 이게 너프라고? 아이고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줘야 되는데. 야 뭐 뭐 내가 먹지 못했구만. 빠져. 근데 야도난 할 줄 안다. 나한테 경험치를 줄 줄 아네. 안녕. 잡고 싶지? 못 잡지? 야도난 좀만 기다려. 금방 갈게. 야도난 좀만 기다려. 어 안 기다려도 되겠구나. 이거 먹어. 야도난 이거 먹어. 그거 먹어야 돼. 어, 난 됐어. 니가 먹어야지. 레벨업을 했으면 좋겠지만 레벨업은 안 될 거야. 아마. 와, 내가 못 먹는다고? 일났는데? 아래쪽 제발. 그렇지. 아래쪽 제발. 죽어!
뭐야, 어디 가는 거야? 어디다 쏘는 거야? 나 저기다 쏘단 말이야! 추가! 안녕! 와! 와, 짜릿해! 와, 짜릿해! 가자. 뮤츠 왔다, 뮤츠 왔다, 뮤츠 왔다, 뮤츠 왔다, 뮤츠 왔다. 뮤츠 왔다. 좋아, 좋았어! 잡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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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어! 잡을 수 있어, 좋았어. 죽었어, 어디서. 잡았어, 오케이. 아주 좋았어! 먹어버려! 됐어, 내려가자. 이 정도면 충분해. 만약에 위에 나 혼자 지킨다면은? 됐고, 안녕! 됐어, 내가 먹었고. 이것만 먹어주면 충분해. 좋았어, 좋았어. 공격한다고?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가야지. 내가 먹으면 좋겠지만, 가자. 내려가자! 바로 가자! 아, 위에 밀어? 아니야, 아니야, 아래쪽 가자. 위에는 두 명이면 충분할 거야. 가자. 아마 저거 밀릴지도 몰라. 오, 안 밀리네? 오, 좋은데? 느낌 좋은데? 어디서 막타를 치려고? 어디서 막타를 치려고? 뭐야, 막타 쳤다고? 일로 와. 일로 와. 어디서? 어디서? 됐어, 먹고. 됐어. 죽어! 판타스틱 베이비. 오케이. 좋아, 됐어요. 아, 내가 먹으면 안 된다. 굿,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좋은데? 야, 오늘 뭐 되겠는데? 우리 뭐, 일 날겠는데요, 오늘? 어, 봐봐. 어디서 먹으려고, 짜식이. 혼자서, 담에. 혼자서 담에. 담에요. 혼돈이, 담에요. 실케 혼자서 가다니. 우와, 오, 잠깐만, 위험한데? 뮤치가 있다, 뮤치가 있다! 잡어! 아우, 못 잡는다. 저, 서프트 해야 돼. 서프트 해야 돼. 됐다. 와. 좋아요, 좋아요. 자, 애들 때리면서 랩, 무작위. 에너지 좀 채우고. 우리 가학선님. 랭크 올려드리고. 어디서 먹으려고 마. 일로 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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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와, 어, 뭐야, 어디다 쏘는 거야. 그렇지. 뭐야, 뭐야. 잡았고. 됐어. 아래쪽은 내가 지키겠어. 됐어. 이러면 돼. 어디서 임마, 라플라스. 넌 나한테 죽어, 임마. 그렇지. 죽었어, 임마. 라플라스 컷. 가자. 이거는 무리할 필요 없어. 이건 무리할 필요 없어. 좋아. 가자, 일로와. 자, 드시고.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분명히 여기 온다. 분명히 여기로 와. 자, 저 세 명 있죠? 두 명은 이쪽으로 올 거야. 분명히 온다. 헛찌르러 온다. 헛찌르러 온다, 지금.
어라 님피야 어디갔지? 이럴거야 이제. 님 잘 싸우고 있겠지? 그렇지. 내가 올라갈 필요 없겠죠? 올라갈 필요 없겠지? 제발 올라가지 않게끔 해줘. 올라가야되나? 올라가자. 됐어. 밀어버려! 없애버려. 아주 좋았어! 됐어, 잡았고? 잡았어. 와, 됐다. 우와, 이거 죽었다! 야, 사화사님, 고아, 안녕하세요. 뚫긴 뚫었는데, 반쪽짜리 승리야. 얘네들 레벨 시켜줬어. 얘네가, 이제 같이 온단 말이지. 오, 레벨 14네, 벌써. 장인이 레벨 14하고. 피맨 11. 좋아, 됐어, 됐어, 됐어. 좋아, 좋아, 아주 좋았어! 좋아, 이제 잡습니다. 윗, 아래쪽 갑시다. 분명 아래쪽 온다. 자.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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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라! 가자. 분명히 가운데 가운데 빨리 뚫을 거다. 자, 저기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여기 있으면 돼. 우리 여기 있으면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전투 아니 안돼. 야도라는 가면 안 돼. 야도라는 지켜. 야도라 지켜. 됐어, 잡았어. 그렇지, 뮤츠 잘 잡았다. 뮤츠 잘 잡았다. 됐어, 나는 더 갈 필요가 없어. 됐고. 아니 굳이 갈 필요 없어. 우리는 가운데 사수만 하면 돼. 때리지 말고. 좋아, 아주 좋았어. 어쭈, 아니 그 자살하러 오네. 때리지마. 일말의 여지조차 주지마. 킴맨 일말의 여지조차 주지마. 한 대면 돼! 아우! 쌀태. 어우, 짜릿해. 어, 뮤츠다. 안녕? 아이고. 아, 뮤츠. 안녕? 너는 못 잡아, 임마. 넌 안 된다고. 이걸 잡는다고? 잡겠다고? 뭐, 잡아도 관계는 없겠지만, 잡아? 3, 2, 1. 변수만 안 주면 되는. 야, 깜짝이야. 놀랬다. 와, 변수 준 줄 알았다. 변수 준 줄 알았다. 와, 놀랬네. 깜놀했네. 그럼 너 줘야지, 이제. 예의상 너 줘야지, 이제. 끝! 와! 아주 좋아요. 이거지. 랭전은 이거지. 진짜. 야. 야, 이 정도 랭전이었으면은 벌써 마스터 찍었는데. 아. 야, 얘네 한 골도 못 넣었어. 우와, 얘네 한 골도 못 넣었어. 그러니까요. 어, 한 골도 못 넣었어. 근데 다 잘했어. 야. 이게 바로 뭐냐? 압도적 승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봐봐요. 배틀 데이터 보면은, 자, 얘네는 지평선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상승선을 그렸습니다. 네. 아, 아주 좋아요.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지. 랭전이 이거지. 아직, 왜 아직 비마스터인가요? 이게, 그, 저기, 그, 이게 얘기하자면은 길어요. 이게 저기 이번에는 저기 엘리트이신 분 들어오시면 되고요. 팀을 잘 만나야 되는데 저 팀을 진짜 완전 못 만나가지고 예 완전 막 제가 막 스위치가 날라가고 막 컨트롤러 날라가고 막 그랬어요. 엘리트 같은 엘스터 됩니까? 들어와요 빨리. 누이님인 것 같으면은
저기 엄지님은 아니시겠죠? 네. 이번에는 엘리트님. 다음에는 마스터분들. 어때요?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떻습니까, 크네님? 아주 기분 좋은 심리지 않습니까? 아, 그게 누구죠? 아, 있어요. 저기 고시나라에 사는 엄지공주님이라고 있어요. 아, 그리고 디스코드도 있으니까 디스코드로 들어오셔가지고 혹시 혼자서 게임하기 심심하시다, 고스나리 방송이 없는데 심심하다 하시는 분은 디스코드 들어와서 놓으시면 되고요. 대화하고 싶다, 나는 고스나리와 또 고스나리 팬분들이랑 얘기하고 싶다, 게임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 단톡도 있습니다. 개인톡도 있으니까 들어오시고, 8월달 이벤트 진행 중이에요. 8월달 32,000포인트 모으면은 치킨, 피자, 아, 저기 베라 셋 중에서 하나 고를 수 있는 특권을 드립니다. 그럼요, 최고죠, 그쵸? 잘 오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뭐냐 회사일 때문에 못 올려서 그렇지 그거 아니면 유튜브도 꽤 달라가지고 오늘부터 올릴 거예요. 다시 내일 새벽에 올라가겠죠 이제. 일단은 안 계시면은 일단 이렇게 시작할게요. 마스터분은 못 들어오시기 때문에 지금 기분 좋은 승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고 있어요. 바로 취소합니다. 아니, 아, 시작 안 했어요. 들어와요. 시작할 뻔 했지만 우리 루이님 같이 하신다는 말 듣고 바로 취소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스트리머의 센스 아주 좋아. 아주 인정해.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내전할 때가 고스나리 방송의 그 뭐냐 뭐라 그러죠? 빛입니다. 엄청나게 빛납니다. 보시면 알아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유튜브로. 제가 왜 빛이라고 하는지. 아, 꽃! 그치, 꽃! 그치, 꽃! 꽃이 생각이 안 났어. 어, 빛이든 뭐 아름다운 건 똑같죠 뭐. 근데 프레젠트 안 보시나요? 프레젠트? 뭐? 아, 프레젠트 제가 마지막에 봐요. 마지막에. 어, 루이님 들어오셨네요. 루이님의 잠깐 상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빠! 맞네 이분. 표정 봐봐. 엑스퍼트네 심지어. 표정이 포켓몬 프레젠트 오늘 10시. 아 오늘 포켓몬 프레젠트 있어요? 뭐 줘요? 보면은? 어디서 해요? 그때는 그래서 시청자가 많이 안 오는구나. 근데 포켓몬 프레젠트가 포켓몬 유나이트랑 관계가 있어요? 소식이 나오죠. 아, 그래요? 괜찮아요. 뭐 저기 원신처럼 리딤코드. 예, 리딤코드 유나이트 소식은 딱 한 가지만 기다리고 있어요. 뮤츠의 엄청난 어플가 있으면은 보겠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유나이트 소식에 뮤츠가 더 약한 것 같다, 더 강하게 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뭐 버프를 먹는다느니 이러면은 진짜 접을 거예요 진짜. 안 그래도 댕삭인데. 아, 대찌님 고아 안녕하세요. Y 버전도 나중에 나올 텐데, 그쵸?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 루이님이 저랑 같이 호흡을 맞추겠구만. 이번엔 자시안, 야도라, 뮤치. 야, 3종 세트 다 있네. 깜깜이에다가 저기 큐아링까지 있으면 진짜 답 노답 오큐인데 오인큐인데. 노답 오인큐인데 진짜. 나 언제 금장됐대 근데? 아, 그래요? 스칼렛 바이올렛 그거 저번주 꽤 됐는데. 악당이 너무 착해. 주인공이 너무 나빠. 사실은 주인공이 로트캣단이었던거임.
로켓단이 아니고 그 아무튼 아쿠아단이가 모였던 거예요. 자, 일단은 제가 엑스퍼트 중에서 그나마 최강이라고 불릴 수 있는, 이건 루이님이 드셔야 되긴 하는데, 이건 루이님이 드셔야 돼. 웬만하면은 젠장 안 돼. 내 추억의 로켓단 돌려내. 내 추억의 로켓단 돌려내라고. 안 돼. 뮤츠가 바로 온다고? 야, 우리 이브이즈한테는 칭찬이 없지. 아직까지는 한 명이라도 진화를 해야 돼. 그쵸, 저도 그래요. 데미지는 제가 밀도록 하겠습니다. 됐어, 내가 먹었다. 됐다. 빠져. 뮤츠 상대 우리 이길 수 없죠. 빠져야 돼. 이거 루이님 제가 먹을게요. 예. 네. 요즘 님피아 드문데. 그러니까 드문. 같이 먹자. 같이 먹자. 우리 루이님 같이 먹자. 좋아요. 루이님 이제 여기서 진화시켜드리면 돼. 원래 루이님이 먼저 진화를 해야 되거든? 대표 진화했고, 대표 잡았죠. 잡으러 가! 짜릿해! 와우! 야, 아주 짜릿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이거 먹어주고, 일단은 뮤치가 있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돼. 웬만하면 빠져줘야 돼. 어디서 먹으려고 마. 자, 가운데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뮤츠 있다. 뮤츠를 혼자서는 못 이겨요. 둘이서 이기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떠지는 거야. 우린 밑에서 먹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먹고 다시 위로 올라가죠. 나머지는 내려가시면 됩니다. 오오, 뭐야. 이거 뭐임? 뭐야? 주는 거임? 뭐야? 주는 거임! 잡았다. 와. 저거 못 잡는데 혼자서. 아, 진짜 큰일났다. 오지 마란 말이야. 오지 마. 혼자서 못 잡는다고. 그 몬스터 잡아주면서 빠져주면서. 좋아. 와, 잡았다. 이득이다. 자, 아래쪽 이득 봅니다 이제. 오호. 지금이야. 자, 이렇게 해주고 랩업 시켜야 돼. 빠져. 우리끼리 못 잡어. 못 잡는다고. 내가 탱커가 아니라고. 이제 탱커 됐다고. 어, 이런. 이거 좀 약간 불리하긴 한데. 잡았고. 잡아! 못 잡았다. 됐죠. 괜찮아. 됐죠. 우리가 아래쪽에서 이득 봤으면 됐어. 좋아. 아래쪽에서 이득 봤으면 됐어. 왜요? 포유나 왜? 고시나리랑 같이 하라고. 다른 분들이랑 같이 하시니까. 그런 거, 에이, 오, 깜짝이야. 놀랬네. 딱 뺏기는 줄 알았네. 일로 와. 어디서 뺏기려고 그래? 일로 와. 어디 가? 일로 와. 오호. 넌 안 돼. 왜? 나는 유나이트가 있거든. 그리고 너는 이거 못 먹고 빠져줘, 임마. 어디서 뮤츠 따위가, 어? 님피아를 이기려고 들어? 건방지네? 위에를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래쪽은 좀 빠지고, 요즘 너무 고정 킥만 나오잖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주 좋았어. 아래쪽 분명. 위쪽에?
봐줘줘. 네, 봐줘주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유인책 짜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먹거든. 그렇지! 아싸! 아싸, 날 잡았어. 좋아. 나 잡았어. 좋아. 나 잡은 거 좋아. 야! 야두랑 궁. 야, 쓸데없는 데 썼다. 야, 날 잡았어. 에너지도 없는 날 잡았어. 아주 좋아. 좋아. 2득이다. 100이득인데? 자, 먹으러 갑시다. 먹으러 갑시다. 가자. 자, 가자. 어디든 마! 어디든 마! 마, 마, 마!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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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어, 잠깐, 빠지면.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아, 못 잡았다. 빠져, 빠져, 빠져. 아, 잡았어야 했는데. 제일 잡았어야 했는데! 잡았고! 미친, 넌 날 거야, 쇼. 어디서 미친 따위가 고스나리한테 덤빌려 그래? 어? 일로와. 일로와. 내가 기워줄게, 일로와. 됐어, 좋아. 아주 좋았어. 아! 유나이티 쓸걸! 안 썼어, 진짜. 손해인데? 위쪽, 아래쪽, 아래쪽? 위쪽에서 얘네들 하나라도 밀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됐어, 가자. 때리고 있지? 내 거야! 이게 내 거다. 내 거다, 임마! 이게 바로 막타라는 거다, 임마!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끝났어. 너의 모든 역할은 끝났지, 임마. 끝! 일로와. 어디가, 어디가. 잡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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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지. 자,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빠지고. 너의 무리할 필요 없어요. 빠져요, 빠져요, 빠져요. 이게 바로 막타! 막타 장인 고스나리! 아, 좋아요. 이제 랩업 하면서 기다려주면 돼요. 우리가 확실히 유리해, 지금. 오호, 오, 뭐야. 그걸 먹어준다고? 먹어, 먹어, 괜찮아. 먹어, 먹어. 좋아, 마파를 잡았어. 오케이, 좋아요. 딱 좋아요, 지금. 자시하니, 제라오라 군 뺐어. 아주 좋아요. 됐어. 나도 중앙 가 있으면 돼. 가자! 우리 기다리고 있어. 일단은 뮤츠를 가장 조심해야 되니까 야도란은 차례 최대한 내가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돼. 야도란은 제가 내가 잡힐 수 있도록 해야 돼. 그치? 그리고 나는 유나이트 바로 써주면서 빠지면서 이렇게 때려주면은 뮤츠가 바로 잡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자시안도 같이 이렇게 해서 타면은 일로와, 일로와. 자시안 어디가 자시안. 귀여운 자시안, 귀여운 자시안. 자시안 일로와. 자시안 안돼. 아! 아, 진짜 내가 자시안이 잡혔네. 아, 씨.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좋아요. 아. 일단은, 야두란이 너무 바보였어. 나를 잡았으면 안 됐지. 물론. 야두란은, 저기, 검은콩님을 잡았어야 했어. 적어도. 아니면은, 나인테일. 나인테일 정도? 어, 잡았으면 딱 좋았는데. 나는 잡는 게 아니란다. 잡으면 안 돼. 내가 일부러 잡혀준 거야. 알겠니? 이번에는 마스터분들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야, 이건 뭐야, 이거. 우리 미쳤는데? 우리 지금 연승하는데, 지금? 2연승? 그쵸, 맞아요. 들어와요, 이제. 마스터. 아, 이반님 고아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스나리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방송 자주 못해서 미안해요. 종합게임 스트리머 고스나리 고아. 좋아요.
자, 오바는 어택을 못하겠어 탱커는 했는데 그나마 낫네요. 아 그렇군요. 자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승인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포유나 플레이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드리는 고스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포유나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드릴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 얼른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내전했으면 좋겠다. 고스나리 포유나 꽃인데 뭐야 근데 얘들 왜 이렇게 안 골라? 빨리 골라! 오 뭐야! 뭐지 이건? 조합이 너무 좋잖아. 좋아, 유가 올라오는구나. 유가 올라오는 거면은 똑같이 가도 되겠구나. 유가 원거리든 근거리든 어차피 계속 받고 있으니까 유가 뒤에서 어택당 제대로 때려주고 내가 앞에서 지지면은 할만해. 상대 포켓몬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인텔라리온 랩솔 야, 내가 좀 어려운 캐릭터 같았네. 유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 위치 없는 것보다 아 그러네. 아하 감사합니다 루이님. 혹시 유튜브 구독 안 누르셨나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을 원해요. 고스나리 빠른 성장을 위해서 좋았어. 두 글자만 가능해요. 아하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그렇게 되겠지. 히라크가 저렇게 하겠지. 자 그리고 히라크만 잡으면 돼. 그리고 우리 이득만 보면 되니까 아 못 잡는다. 가자 빠지자 빠지자 빠지자. 이건 어쩔 수 없다. 내가 레벨 4가 돼야 돼. 고시 나리 예시 고시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자 제가 지지면 됩니다. 이제 좀만 기다려. 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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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잘 갔어. 일로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먹고 싶지. 일로와 임마. 나는 그냥 그거에 불과했어. 뭐야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빠져 빠져 빠지고 됐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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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어! 아우! 와우! RP8! 와우! 좋습니다. 야, 왜, 우리, 뭐예요?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완전 이득 봤어. 아래쪽에는 무난하고, 위쪽 이득 보고. 그렇지. 일로와 일로와 와와와 언제든지 와와. 못 먹어 임마. 내가 있는데 먹겠니? 먹을 수 있겠니? 못 먹어 임마. 미세요 뮤치가 넣어야 돼. 뮤치가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골 넣어주면서 바로 위에 마무리 짓고 아래쪽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도록 하죠. 아주 좋아요. 자 밀어줄게요. 어차피 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일로와. 됐어 됐고. 어 인텔라리온 진화를 못했잖아. 그렇다면은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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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그리고 이거 바로 쏴주고. 아 됐어 좋아. 이렇게 몰아주면 돼.
가자. 이거지. 분위기 아주 좋아요. 저 바로 위로 올라갈게요. 저 뮤 혼자 할 거 못 버텨요 저거. 어디서? 됐어. 좋았어 좋았어. 아주 좋았어 각서님. 아주 좋아요. 와 좋았어. 와 소름 돋았어. 이거 잡아요 이제. 우리 이거 뚫을, 이거 뚫을 차례야 이제. 뚫으면 돼 우리 이거. 저희 뚫으라 그래. 줘 그냥. 이거 이거 뚫어 그냥. 뚫어버려. 긴장해 임마. 죽었어. 내가 먹고.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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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어디서? 아, 굳이 갈 필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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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위쪽. 아 온다. 빠지자. 안 되겠다. 빠져야 된다. 그리면서 이득 봐주고. 위험하다. 빠진다. 빠져야겠다.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됐어. 아주 좋았어. 일단 레벨 10 정도 돼가지고 데미지를 7방을 맞을 수 있게끔 해줘야 내가 할만해. 그치 됐어.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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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자 아래쪽 20초 남았습니다. 지금 뮤츠를 도우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일단 은폐를 한 다음에 분명히 이거 막타 치러 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내가 밀어내면 돼. 가자. 막타 해봤자 뭐 여기겠지. 어허 안녕? 어디서? 안녕? 넌 내 거야! 오! 아주 좋았어. 나이스 트라이였어. 가자 위쪽으로. 분명히 때릴 거야 지금. 엄청 때리고 있을 거야. 막타를 칠 수 있는 실력이 됐으면 좋겠다. 아 아깝다. 일로 와. 어디가 어디가. 아 이걸 도망간다고? 이걸 도망간다고? 야 어딜 도망가. 이게 바로 임마 님피아 원툴이야 임마. 그래서 무리하지 않고 빠져주고. 저런 건 빨리 잡아. 어 잡아서 왔네. 뮤츠는 혼자서 싸우면 안 돼요. 웬만하면은 우리 같이 함께 할래요? 좋았어. 스라크 잡혔다. 스라크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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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일로 와. 어디가? 어디가 임마. 어디 와. 됐고. 아 이거를 먹으라고? 아 진짜. 오늘 캐릭터 따로 다 잡았네. 잡다 잡았지만 그래도 안 된다는 거. 스코어는 따라잡았다 얘네. 뭐야. 우리 뭐 무리할 필요 없어요. 예. 우린 여기서 지키면 되거든. 일로와. 여기 있으면 돼. 자 3명이서 치고 있을 동안 나는 여기서 대기. 가자. 됐어. 아주 좋아요. 아 궁도 딱 찬다. 야 좋았어. 이겨보자고요. 자 가운데로 모여. 가운데로 모이라고.
오, 슈라크! 아주 좋은 선택이었어. 넌 끝났지, 임마. 슈라크가 저쪽으로 갔다는 거는, 임마. 때리자.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어디서 임마. 좋아. 저렇게 이득 봐주면 돼. 괜찮아. 때리지 마. 이득 볼 수 있어. 괜찮아. 야, 너무, 야,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 우리 지금, 우리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 잠깐만, 잠깐만. 우리 너무 무리할 필요 없잖아. 지금 우리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 뭐지? 너무 가시는데? 갑자. 안 되겠다. 위험하다. 오, 위험했다. 야, 저 먹혔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진짜. 가자. 40초 남았지? 됐어. 충분해. 넣고, 됐어! 확실한 승리! 됐어. 끝! 끝! 디 엔드! 디 엔드! 아, 아파. 됐다. 그렇죠. 맞아요. 잘한다! 잘한다! 야, 좋았어. 끝! 깔끔한 승리! 아, 너무 잘하시는데, 다들? 역시, 마스터분들이셔. 엘리트도 모두 이게 관계가 없는데? 그냥 국내 방송 오시면은 다들 이기고 가시는데, 이거? 아까 허를 찔러가지고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리도 허를 찌르면 되는걸. 우리도 허를 찌르면 되는걸. 솔직히 약간 떨리긴 했어요. 그 50골 못 넣었으면 우리 졌거든. 맞아요. 와, 무슨 부였죠? 큰일 났네. 야, 제가 막타 제대로 했습니다. 그래도. 와,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서포터 잘 해주시니까 된 거지, 뭐. 자, 이번에는 우리 잘했어요. 와우. 와, 랭크가 막 올라간다, 야. 막 올라가요. 아크네님 참고로 지금 몇 점이세요? 이번에는 이제 엘리트 분들끼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판에 하셨던 분 한번 쉬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포인트 안 써도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고. 1, 2, 9, 2. 와! 오늘 1300 찍자! 좋아요. 아크네님 오늘 1300 찍어요. 안 되겠어. 불편하잖아. 1300 찍자 오늘. 우리 아크네님 오늘 1300 찍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시나리가 아니고. 아, 이미 찍었는데 내려간 거예요. 도대체 어떤 팀을 만났길래 그러는 거예요. 어, 드디어 내전할 수 있는 분들이 조금씩 오시는구만. 안녕하세요. 지금 연승 중인 고스나리에요. 루인님 계시는 것 같던데, 아까 루인님. 오, 루인님. 루인 나가셨잖아? 추리겜 출시, 아, 진짜요? 마스터 찍은, 와, 축하. 저도 곧 마스터 찍겠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도 마스터 찍는데, 고스나리가 마스터가 아니고 계속 엑스퍼트에 있으면은, 네. 아무래도 고스나리가 기가 안 살죠. 오늘 진짜 다들 잘하셔요. 저도 할래요. 기다리세요. 네, 기다리세요. 오늘 진짜 연승 했어요, 지금. 미쳤어요, 지금. 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워 하시는 고스나리의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뭐지? 깜장콩 비지. 뭔가 곧 비슷한 기분이 되지 않아 보시는 아니었던 거. 저기 검은콩님이, 그쵸, 맞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리자몬 정글 트롯. 아크네님은 모르시겠구나. 내가 방송 아닐 때 랭크 올리려고 했다가 아 나 진짜 눈물 날 것 같네. 아니 그 카정이 3명이나 갔어요. 저희 카정이 저희가 저희 팀이 카정을 3명이나 가가지고 아래쪽이 텅 비어가지고 위쪽에 저 한참 가고 있다가 아래쪽 다시 가고 저 님피아 골랐는데 다 죽고. 아 진짜 카정 3명은 진짜 너무했지. 아 더군다나 아니 카정인데 성공을 하면 그나마 괜찮은데 카정도 실패를 했어요. 이 사람이 카정은 실패를 했다니까요. 레벨이 아니 죽어서 왔는데 레벨이 3, 2야 다. 아 이건 망했다. 이길 수 없다. 못 이겼죠.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진짜. 아 근데 카정 멤버가 그 카정 캐릭터가 또 아니야. 또 EV가 두 마리 갖고 어떤 EV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EV가 두 마리 갖고 한 마리가 아마 카정 그거였을 거야. 저기 그 당연하죠 같이 가능하죠. 혹시 고스나리가 방송 중이 아닌데 고스나리가 랭전을 돌리고 있다 같이 하고 싶은데 얼른 들어와요. 유도 아 그래요? 온다. 얘 넣으러 온다. 일로와. 이거 빠지겠지. 어디 빠지려고 그래 임마. 어딜 빠져 임마. 빠지지 마 임마. 잡았어. 오케이 이거 잡으면 이득. 그쵸. 아 도주기가 대단하니. 아 그렇구만. 안돼. 아 저 내가 먹을 수 있는데 저에게 주시면 아니 되겠사옵니까. 나 레벨업 해야 되는데 나 진화시켜야 되는데. 검은콩님 이거 제가 먹을게요. 맞아요. 근데 저도 레벨 다 되면은 레벨업이 돼야 되는데 레벨업이 안 돼가지고 아까 그거 뺏기는 게 아니었는데. 자 때려봐 때려봐 임마. 됐어. 아 못 잡았어. 아 진짜 일라 아 진짜 아 망했다 이 아까 이 드디어 처음 오는 위기다. 아래쪽은 그나마 잘 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이러니까 저한테 레벨업을 시켜줬어야 돼. 이거 손해야. 아 못 잡았다. 빠져 아 이거 일났는데 나 레벨업은 해야 되는데. 됐다. 끝났어. 씨, 죽었어. 얘 내가 지져주지. 나도 지지 않는다고. 가운데 내려갔겠구나. 와 임마. 아 진짜. 나도 레벨 진화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야. 이제 내가 이길 거야. 자 아래쪽 밀어버릴까? 자 지금 상황 좀 잠깐 보고 아래쪽 가자. 아래쪽 가야겠다. 아래쪽 그냥 확실히 밀어버려. 가자. 내가 왔으니까 넌 안 돼 임마. 내가 왔다고 임마. 내꺼 아니다. 내가 잡히겠지 않았다. 다행이다. 싸움이 왜 이렇게 불리하지? 아 진짜요? 와봐 거기 두 명이면 충분하잖아. 아 어쩔 수 없다. 방어에 집중적이어가지고 여기도 빠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우와! 빠져야 되긴 한다. 이거 괜히 이득 주면 안 돼. 이번엔 약간 불리합니다. 약간이 아니고 좀 많이 불리해. 무난히 불리하지만 할 수 있어.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이제 우리 그 막타만 잘 먹어주면 돼. 고 뭐냐 제 고스나리의 특기가 막타잖아요. 레만 게임을 이겨요. 진짜요? 됐고. 일단 레벨업을 충분히 해야 되니까 빠져요, 빠져요.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못 이겨. 그렇지. 이러면은 내가 가서 이렇게 해주고 바로 유나이트 한번 써준 다음에 너는 죽었지 임마. 그 다음 빠져주고. 됐어, 빠져. 지금 이러면 내가 이득이지. 봤죠? 지렸다. 컨트롤, 컨트롤 지렸다. 컨트롤 지렸다. 자, 우리 너무 무리할 필요 없어요. 네, 뮤츠는 지금 제 상태로 못 죽여요. 일단은 뒤에서 카운터를 때리는 쟤부터 먼저 잡는 게 중요해. 확실히 좋았어. 뮤츠가 좀 위험하잖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카운터를 좋았어. 됐어, 됐어. 아, 못 잡았다고? 이걸 못 잡는다고? 와, 아깝다. 대 아깝다. 힘내주시는데 어차피 아래쪽은 못 먹는다고 치고 위에는 우리가 선점해야 돼. 이제 위험해. 아우씨. 유나이트만 있었어도. 아, 이거 좀 불리한데, 많이 불리한데. 잡아줘요, 잡아줘요, 그렇지! 짝, 아, 아깝다.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이거 잡아주고. 잡아줘. 어딨어, 임마.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어딨어, 씨. 오버. 아, 저 뮤츠. 지금이야. 됐어, 됐어. 다 잡았어. 됐어, 끝. 그렇지, 나쁘지 않았어. 다 밀어버렸어. 아, 차이 따라 잡았다. 그래도 그러니까요. 아니, 전체기인데 센 것까지는 너무하잖아. 약해야지 전체기여도. 어느 정도여야지 너무 세잖아. 이거 나 저기 다 많이 먹어야 되는데. 나 궁 없는데. 궁 아까 써가지고. 근데 저기 싸우고 있잖아. 또 가야 되잖아. 아, 위험하다. 위험하다! 이거 잡아야 돼! 오케이, 됐어. 죽었어. 1대2단, 마. 못 이겨, 마! 어, 잠깐, 빠져야 돼. 잠깐, 뭐 하는 거야, 지금?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잠깐, 뭐 하고 있는 거야? 왜 잡혔어요? 나 잡어. 나 잡으라고, 임마! 와, 전투 잘해야 돼. 지금이야! 아! 뺏겼어, 아! 아! 아, 내 목한테 뺏겼어, 아! 막타, 아! 막타, 아깝다. 첫 패배다, 아! 아니야,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을까? 아. 저것만 깎아놔도, 아, 아쉽다.
못 넣나?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우리 잡으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그렇지 됐어 가자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아 뮤츠 이거 완전 댕사기잖아 너무하잖아 아 위험하다 30초 아 일났다 오늘 참여 아무도 없나? 아 다 죽었구나 아 못 이겠는데 가운데 안 먹혔잖아 아까 저기 50점 먹히고 아 안됐다 아 뮤츠 전체기 아 뮤츠 전체기 아니면은 아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아 아쉽다 잘했는데 아 그 막타가 너무 아쉽다 그쵸 아니 유나이트가 전체기에요 아 진짜 너무하잖아요 아 유나이트가 전체기잖아요 진짜 아 이거 진짜 근데 뭘 갔어 아 블랙키 좋아요? 그니까 아 아깝다 딱 우리 한 골만 넣었으면 이겼다 50점짜리 아 유나이트 코드 주네요 아 뮤츠랑 뮤메달 주는 코드를 어디다 쓰지? 그러니까 아 아깝다 아 첫 패배 하지만 우리 잘했어요 이거는 이제 잘했지 잘했는데 아 그 막타만 제대로 들어갔었어도 아쉽다 아 너무 아쉽다 그 막타 아 이번에는 아까 누구랑 했지? 아 이번에는 마스터 안 하셨던 분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 하셨던 분 전판에 안 하셨던 분 전전판에 안 하셨던 분 아우 각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스터 달았음 아하 우리 양보해주시는 우리 각장님 이거 한판 하고 이제 우리 커스텀으로 해가지고 우리 해볼까? 시참이죠 예 시참이죠 도시나리 방송 시참이 아니었던 데가 거의 없었어요 아 근데 방금 전에 예 단판에 몇 분 16분 계시는데 가능할 것 같은데? 닉네임 뭘로 바꿀까요? 어 글쎄요 갑자기 얘기하시면은 시참권 썼는데 아 그래요? 이거는 시참권 안 써도 됐는데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기고 맙니다 이번엔 이길 겁니다 진짜 이번엔 진짜 이깁니다 죽었어 일단은 이반님 레벨업 먼저 시켜야겠네 뮤츠를 해야지 오 좋아요 제가 뒤에서 딜 엄청나게 넣고 있겠습니다 민나형님 저 방송 계속 보셨으면은 아실 거예요 보스나리 진짜 잘해요 제가 왜 아직까지 엑스퍼트인지 모르겠어요 저 마스터도 올라가고 싶은데 저보다 잘하시는 분도 널렸기 때문에 어 그렇죠 그렇죠 이참이면 거의 무조건 뮤츠 나와서 아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우리도 뮤츠가 있다는 거 든든하다는 거 일단은 이바님한테 웬만하면은 일단 레벨업을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레벨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이바님 드리고 그럼 내가 먹고 사이좋게 먹읍시다 그렇지 이거 하면서 이득까지 보면 좋죠 아 이걸 아 너무 늦는구나 진화하는 거 아니지? 야 이거 진짜 안 되는구나 아 그래서 저쪽으로 가셨구나 일로와 와 아 막 먹히겠다
오, 내가 먹었다. 됐다. 오지 마, 임마! 제가 먹을게요. 예, 제가 먹을게요. 제가 먹는 게 나을 것 같아. 제가 진화가 되니까, 지금. 제가 먹는 게 진화가 돼요! 이바님이 진화가 있는 레벨이라서 이바님 먼저 진화시키는 게 맞는데.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뭐야. 우와! 죽었다. 됐다. 됐다. 잡을 수 있어. 잡았다! 우와! 이거를 잡았어. 와우! 브라보! 그 다음에, 바로 빠져줘야 돼. 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이득은 봐주고, 젠장 빠질걸. 오케이, 됐다. 어, 감사합니다, 이반님. 와, 죽는 줄 알았네. 아래쪽이 약간 위험하긴 한데. 빠져. 아래 좀 먹긴 해야 되는데. 와, 아래쪽에 세 명? 우리 세카이는 버려진 게 맞다. 그럴리가요. 나 스코어가 없잖아 근데. 야, 우리 불리한데? 오, 뭐야, 잡았다고? 야, 아래쪽 위험한데? 어디서? 안녕? 넌 잡았어 임마. 잡았어 임마. 내가 넌 내 상대가 되지. 안돼, 이건 도망가. 됐어, 좋았어. 이거지. 우리 위 좀 밀자. 심각하게 밀자. 됐어, 좋아. 밀어보는 거야. 밀자. 그리고 변기는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지. 잡았고. 가장 불편한 애 잡았다. 들어가! 좋았어. 가자. 죄송해요. 제가 흥분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런 캐릭터가 아닌 거 아시죠? 네. 아주 좋아요. 오, 뭐야. 전투 잘하고 있는데? 우리 전투 잘하고 있는데? 뭐지? 왜 배경음이 끊겨, 안 들리는 거 같지? 유치원자잖아. 그럼 잡어. 유치원자면 잡어! 잡어! 아! 잡어, 유치원 잡아야 돼, 유치원 잡아야 돼, 그치. 아, 그렇군요. 오케이. 박제 당했는데? 뭐가요? 누가 박제 당해요? 위험하다. 저, 아, 리자몽으로 진화하는 건 좋았지만. 그렇지. 리자몽 더 이상은 안 돼. 안 된다고. 와, 1대1로 못 이겨 너희는. 뭐야. 그렇지. 와, 근데 얘 아직도 레벨 8이다. 내가 한번 넣어주면 된다. 아, 내가 넣을 줄 알았는데? 끝났지, 임마. 잡아주고. 어쭈? 끊기고, 연타 끊기고, 임마. 연타 끊기고 어떻게 할 건데? 니가 뭐 할 수 있는데? 연타 끊기면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됐어. 됐어.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면 돼. 잡았고. 아, 진짜. 유치가 넣었네. 와, 겨우 따라잡았다. 야, 불리한 것 겨우 따라잡았네.
가자. 하나 먹어도 될까? 가자. 먹자. 먹어도 되겠다. 와, 저 뮤츠 저거 전체기는 진짜 뱅작이야. 뭐야, 저거 진짜? 그렇지! 뭐야, 뺏겼어! 와, 뺏겼어! 딩블리해졌다, 갑자기. 됐고. 빠져줘야 되는데. 저거 들어가면 안 되는데. 아씨. 어휴. 이래, 이를 못 이긴다고? 아! 내가 왜 갔지? 아, 바보. 괜찮아요. 우리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괜찮아. 유나이티드 모였고, 이제 레벨업만 충분히 하면 돼요. 저 아직 레벨 11이에요. 12까지는 어떻게 레벨업을 하면은. 할만해. 12까지 해가지고 얘 버프 먹게 되면 괜찮아. 할만해. 이제 오케이, 내려갑시다. 공격을 안 해도 돼. 괜찮아. 우리 굳이 안 먹어도 돼. 안 먹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굳이 줄 필요 없어. 아, 좋았어. 좋았어. 야, 우리 완전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득 봤어. 이거까지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잡아줘야 돼. 그렇지. 가자. 근데 가운데,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무조건 가운데. 그거 아닌가? 아니면은 잡아줘야지. 잡아줘야지. 어디서? 됐어. 가자. 너무 흥분했어. 자, 이제 기다려주고. 우리가 허를 많이 찔렀기 때문에 골을 넣거나 레코자를 잡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데. 아, 그래요? 돌아왔어요. 잘 오셨어요. 아무래도 내 데미지가 신경이 쓰였을 거야. 아! 아, 나 저거 댕사기. 유나이트만 있었어도 졌다. 아. 뭐하는 거야? 뭐했던 거야? 리자몽 뭐했던 거야? 리자몽 뭐했던 거야? 아, 졌다. 졌어요, 이건 졌어요. 아, 모여서 했어야 했는데 이건 못 이겨. 얘네 이제 떴거든. 끝. 아, 잘했는데 뭐가 문제였지? 뭐가 문제였을까요? You lose. 아, 저도 일단은 아시는 분한테는 좋아요 드려야지. 아까 썼는데 이제 우리 내전 하고 싶은데 내전하면 안 될까요? 긴장 떨어지는 중. 코드를 이따가 써야 하나? 내전해요. 제가 해설 맛깔나게 봐드릴게요. 네, 맞아요. 그렇게 쓰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이제 내전을 쓰셔야 돼요. 자, 다들 들어오시고. 안녕하세요, 고스네입니다. 팔로워 시청해 고스네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네에게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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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봐, 들어오시고요. 범우콩이 들어오셨고, 장인님 이반님까지 들어오셨고, 민란용님 들어오셨고, 들어오시고,
자, 10명이 될까요? 저도 몰라요. 코드 어디에 있는지 저도 몰라. 자, 두 명 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두 명을 어떻게 할까? 두 분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육장장이님 튕겼어요. 이런! 제가 들어가자고요? 제가 들어가면은 안 되는데. 4대4? 4대4? 저 나가면 기다려줄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나가셨나요? 아,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계약은 언제세요? 학생이신 분들 계약은 언제세요? 벌써 시작하셨다는 분도 계시던데. 되게 슬프게. 아, 그래요? 이번 주 금요일이요, 17일. 야, 여러분들 이제 좋은 시절 다 끝났죠. 어떡해. 아, 어떡해. 저는 매일마다 출근하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미리 준비해놔야지. 자, 더 들어오실 분 안 계신가요? 4대4로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아, 평일에 방송 못 본다 이제. 하지만 유튜브를 보실 수 있으면은 고시나리가 그 풀영상 올려드릴테니까 꼭 한번 보세요. 와, 다들 실력은 비슷비슷하거든. 다들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아, 이벤트에서 솔직히 그렇게 뮤치를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깡까미도 별로 안 좋아하고요, 뮤치도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짜증나는 캐릭터는 다 안 좋아해요. 심지어 자시안도 안 좋아요. 아하! 이따 끝나고 나서 같이 입력하도록 하죠, 한번. 코드는 하나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재미를 위해서 어느 팀이 이길까요? 일단은 하고. 강아지님 헬로 헬로 헬로. 아, 오셨잖아? 들어와요. 드디어 강아지님하고 동건님하고 들어오시는구만. 다시 왔다. 아주 잘 오셨어요. 자, 님모코 팀이 이길 것 같으면은 1번은 장인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은 포인트가 없습니다. 강아지님을 위해서 포인트를 써주실 청취자분 계십니까? 나나나나나나. 제가 쓰면은 위반이기 때문에 제가 쓰면 안 돼. 내 시참권을 써야 돼요. 맞아요. 나나나나나나. 그래요, 한번 들어와요. 방금 도박에 써서 대신 못 사죠. 그래요, 한번은 봐드리자. 어차피 없으니까 들어와요. 컴온. 해설에는 고시나리가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샹델라 흑화, 오케이. 자, 지금 투표는 님모코 팀이 38%고 장인 팀이 62%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지금 투표로 봤을 때는 장인 팀이 이길 거라는 예상이 가득 있지만 아직 몰라요, 게임은. 게임이라는 거는 끝까지 가보자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게임을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동기님 들어오셨고요. 밸런스 버튼 정동기님이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그래야지 맞아. 정동기님 아래쪽으로 내려가세요. 정동기님은 연습 많이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디 나가셨어? 아니, 왜 나가신 거야? 오케이. 장인님 뱅자래. 오케이, 적어놨어요. 오케이 오케이, 됐어요. 자, 이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 그 보는 걸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잠깐 대기하면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작을 하도록 하는데 왜 나가셨어요? 왜 나가신 거예요? 들어오셨어요? 어차피 시작이 안 돼요. 네.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뮤츠 자세한 깜깜이 금지입니다. 네, 뮤츠 자세한 깜깜이 금지예요. 자, 잘 하셨어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굉장히 궁금하긴 한데, 일단은 조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초반이든 중반이든 후반이든 조합이 이제 조합에 따라서 승리가 되긴 하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초반에 흔들 수 있는 캐릭터, 뭐 루카리오라든지 이런 캐릭터로 이제 최대한 흔들면서 레벨업을 방해한다 이러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그게 아니고 파워캐로만 선택을 해서 파워로 밀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파워캐로 했을 때는 저기 웬만한 디펜스, 그 다음에 저기 그 뭐냐 저기 디펜스랑 뭐라 그러죠? 그거를 지원하는 서포트, 그치? 서포트 캐릭터랑 같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긴 하죠. 아, 골라도 되죠? 스킨 얻은 캐릭. 근데 그게 금지면 아니면 돼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조합이 제대로 돼 있습니다. 루카 하세요. 루카가 두 명이에요. 하지만 정동기님 루카 연습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예, 연습 제가 많이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저도 얻긴 했는데. 삼금장, 이런. 한동안 로브람, 이런! 한마디로 실력이 거기서 거기란 얘기잖아. 자.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카정을 갈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가가지고 흔들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 되고, 어쨌든 카정이, 아 카정이래, 루카리오가 있는 한 어쨌든 흔들리거든요. 한쪽은 흔들리게 돼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려면은 안 흔들리는 정책을 바로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될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불안불안해요 지금. 그렇죠. 자, 정동기님은 그렇게 되면 안되는 캐릭이에요. 멘테스님 고안녕하세요. 정동기님 따라가면 안되죠? 따라가면 안되죠? 따라가면 안되죠? 따라가면 안되죠? 잡으려고 따라가면 안되죠? 아하, 실력이 그대로예요. 실력이 그대로예요. 실력은 이런 안돼요. 정동기님 연습하라고 했잖아요. 아래쪽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아지님 잘가요. 다음에 또 만나요. 내일도 방송이니까 놀러오세요. 종겜 스킬머로서 이 게임 한가지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게임도 종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루카리오가 상당히 혼자서 플레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자, 봐봐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 골을 넣어야죠. 골을 넣어야죠. 아하, 이런, 늦었어요. 정동기님 또 잡히고요. 안돼요. 이거 이럴 수는 없어요. 자, 빨간 팀이 아래쪽에서는 유리한데 위쪽에서는 좀 불리해지고 있어요. 네. 와, 이렇게 에너지가 많이 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 팀이 현재적으로는 유리하다. 하지만 아직 모른다는 거. 위에서 최대한 득을 보지 않으면은 아래쪽에서 아무리 유리하다고 한들 빨간 팀이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나요? 정동기님 뭐 하나요? 어허. 뭐하나요 정동기님? 그러시면 안됩니다. 연습하고 오셔야겠네 우리 정동기님. 네. 자, 일단은 빨간팀이 이제 주전을 해가지고 랩업을 굉장히 많이 하긴 했어요. 네, 좋아요. 이제 6대7, 이거는 이제 검은콩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빠져줘야 되는데, 아하, 빨간팀이 이제 아래쪽에서 이득을 충분히 받기 때문에 위쪽에서 마선치 이제 이득을 받는 겁니다. 아, 빨간팀이 이득을 좀 많이 받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근데 파란팀이 불리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뚫나요? 그냥 뚫어버리죠. 네, 좋아요. 뚫었어요.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빨간 팀이 불리한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지금. 좋아요, 좋아요. 레벨업까지 진화됐습니다. 림모꾼님 레벨 7이 됐고요. 자, 한방 캐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상황, 여기 이 그거를 어떻게 잡을지가 가장 관건이긴 합니다. 자, 위쪽을 노릴 것인가 아래쪽을 노릴 것인가. 자, 아래쪽, 아래쪽, 아래쪽. 과연
아하, 이거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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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하! 뺏기 쉽겠는데 뺏지를 못했어요. 야,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 창델라 한 방이었는데,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파란색 팀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이득을 봐줘야 됩니다. 지금 아래쪽에선 이득을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얘를 잡아가지고 에르키를 잡아가지고 충분히 이득을 봐줘야 되는데 잡을 수 있을지 가장 걱정이 됩니다. 지금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 빨리 잡아야 돼요. 스킬 어디 갔습니까? 좋습니다. 자, 스킬을 잡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잡아주고, 그렇죠, 최대한 밀고 가주는데 그렇게 크게 밀고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동기님은 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공콩이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이건 빠져야 됩니다. 이건 못 이겨요. 근데 파란 팀이 많이 코어적으로는 유리하긴 한데 레벨업으로 따지면은 아직 빨간 팀, 네, 빨간 팀 그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정동기님 돌아오셔야죠. 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하, 정동기님 그러시면 아니대요. 야, 이 이득을 보고 제 루카리오가 없어서. 아, 루카리오 혼자서 연습할 수 있어요. 연습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빨간 팀이 스포적으로 많이 불리해졌습니다. 근데 아직 몰라요, 게임을. 레벨업도 초반에만 약간 파란 팀이 어렵긴 했지만, 나머지는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샹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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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위험해요. 와, 한 방 저거 맞았으면 죽었어요. 진짜였죠. 과연! 야! 야. 잘한다. 잘합니다. 자, 지금 왼쪽 팀이 굉장히 지금 이득이에요. 일단은 최대한 레벨업을 해줘야 돼요. 일단은 방법이 없죠. 이제 파란 팀은 무리만 안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거든요, 무난히. 빨간 팀은 지금 뒤에서 지금 레벨업을 해야 돼요. 아, 민나님이 혼자 팀 이겨요. 혼자 팀 이겨요. 혼자 팀 못 이기면 두 명이서 이기면 돼요. 두 명이서 이기면 돼요. 그쵸, 두 명이서 이기면 됩니다. 아주 좋았지만, 야, 이거 루카리오 잡나요? 이야, 잡았어요. 좋아, 이제부터 이득이 되는 건가요? 좋습니다. 빨간팀 좋아요. 아하, 꼬리 너무 욕심이 많았어요. 아하, 위험했습니다. 아, 충분히 잡았을 때 이길 수 있었는데 이득이 다 어디 갔나요? 렘렘니코 안녕하세요. 정동기님은 너무 무리하실 필요가 없죠. 빠져야 됩니다. 2대1로는 도저히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어허, 위험합니다. 야, 빼셨어요. 뮤 빼셨어요. 좋아요. 자, 1대3은 못 이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득을 봐줘야 됩니다. 이득을 봐줘야 돼요. 샹델라 혼자 못 이겨요. 하지만 두기면 가능할지도 몰라요. 좋아요. 저기 꼬렌 지켜주고 있지만, 아하, 레벨업을 자꾸 주네요. 위험해요. 와, 이거, 야, 위험합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는 것이란가. 야, 위험합니다. 빠져야 돼요. 무조건 빠져야 돼요. 그렇죠. 자, 무리만 안 하면은 충분히 빨간 팀 이길 수 있습니다. 아, 파란 팀 이길 수 있습니다. 빨간 팀은 방어선을 구축한 다음에 파란 팀이 너무 무리했어요, 지금. 예, 너무 무리했기 때문에 이거 이득입니다, 실질적으로. 빨간 팀이 레벨업 쪽 많이 이득 받습니다, 지금. 아, 이 투명 괜찮은데요? 자, 위험하죠. 이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야, 빨간 팀이 이득 받습니다. 좋아요. 레벨업적으로 이득 보면 충분합니다. 일단은 빠져가지고 정비를 정비하시고. 예, 아직 몰라요. 자, 정동기님은 가운데 계셔야 됩니다. 최대한 이제 팀하고 같이 싸우도록 하세요. 네. 앞에가 무리하니까요. 그쵸. 파란 팀은 무리하지만 않았으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줄어들진 않았습니다. 이건 이제 몰라요. 게임 몰라요. 이거 진짜 레쿠자 싸움이 될 겁니다.
레쿠자를 누가 먼저 빨리 잡느냐가 모든 결정이 일어나겠죠.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게임을 플레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동기님 너무 빠지면 안 돼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고요. 자, 아래쪽 싸움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하. 자, 아하. 좋아요, 좋아요. 어디 갔습니까? 다른 팀 어디 갔습니까? 좋아. 루카인 백유저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빨간 팀이 이득을 보나요? 이득을 보나요? 빨간 팀이 이득을 보나요? 이득을 봤어요. 지금이에요. 지금 때려야 돼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예, 루카리오 같지만 무시해주고. 야, 이걸 이기나요? 야, 그렇게 불리했던 정환이 한 방에 뒤집혔어요. 야, 뒤집혔어요. 야, 뒤집혔어요. 야, 되게 비등비등했어요. 네, 되게 비등비등했습니다. 보시면은 이랬어요. 봐봐요, 그래프 봐봐요. 진짜 실력 비등비등했습니다. 근데 진짜 파란 팀은 무리만 안 했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아, 괜찮아요. 죄송하다뇨.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측의 결과는 장인 팀이 승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 정동기님은 저기 이거 잘 안 하세요. 네. 그래서 정동기님 좀 이해해줘야 돼. 왜냐면은 저기 그 비기너시거든요. 아, 잠깐 잘못 들었다. 잠깐만 죄송해요. 자, 많은 이해를 해주시고. 원래 뉴비가 귀하잖아요. 네, 정동기님도 열심히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그림이 됩니다. 유튜브 다 보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신 땡큐 잊지 마시고요. 자, 포인트 쓰고 들어오세요. 네, 포인트 안 쓰고 들어오시면은 고스나리 화낼 거예요. 네. 자, 시간 되시는 대로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한 분은 과연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 들어오세요. 네, 큐제트님 들어오세요. 아이디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아이디를. 네. 자, 너무 늦었죠. 다음 판에는 무조건 들어올 수 있게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루카 원픽 충팀하고 들어오셨잖아. 그 다음에 이반님 뭔가 네네네네. 자, 그럼 예측, 고스나리의 꽃이라고 불리는, 광종의 꽃이라고 하는 예측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은 콩팀 대 리팩 팀.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검은 콩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리팩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투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인초코님 말씀하세요. 네. 자, 유튜브 구독 아직 안 눌러주시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코스나리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포유나를 더욱더 재밌게 방송할 수 있는 코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나약해 보이네요.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참가, 아, 난 안 할래. 아니, 연습하시면 된다니까요, 동건님. 연습을 안 하시니까 그렇죠. 혼자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혼자서 충분히 연습 가능해요. 그래서 컴부터 잡아가지고 컴을 어느 정도 잡는 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전 연습 엄청 해요. 일단은 검은 콩 팀이 15%. 근데 이게 지금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투표가 됐기 때문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풀을 금지하기 위해서 대기화면을 하도록 하고요. 이거 대기화면을 바꿔야겠다. 하나를 저기 포유나 때는 다른 대기화면을 바꿔야겠습니다. 그쵸, 1게임으로 연습하세요. 맞습니다.
백화연님 뭐예요? 왜 이렇게 오랜만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자, 해전에는 코스나리가 수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다들 힘내주시고요. 냉전한다는 마음 가지는 분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셨으면 꼭 구독 눌러주러 코스나리 힘 많이 보태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렇긴 하죠. 네, 이제 부정은 못하겠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조합은 자 오른쪽 팀이 조합이 좋긴 합니다. 네, 왼쪽 팀도 이제 스피드 형이 두 명이고 아 스피드 형이 저기 두 명이구나. 오른 빨간 팀이 스피드가 두 명. 그러네요. 계룡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어떻게 이 게임이 진행이 될 건지 보도록 하고요. 최대한 초반에는 최대한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떻게 휘둘리지 않고 플레이할 수 있을 것인가 일단 위에 상황을 먼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휘둘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네, 루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휘둘리지 않게끔만 하면 되는데, 그쵸. 오히려 루카한테 휘둘릴 바에야 상대편 골대를 먹는 전략 가장 좋습니다. 미켈딸리님,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쵸. 야, 이거를 뺏진 못했지만 어쨌든. 예, 이거 울산장인이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이거 잡힙니다. 이러다가. 잡혀요. 어떻게 되나요? 오! 야, 긴급 탈출 아주 좋습니다. 야, 이걸 잡히잖아요. 아주 좋은 플레이 좋습니다. 자, 예측은 제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험한 거, 위험했습니다. 아하, 너무 무리했어요. 위험하죠. 은색달리님이 레벨 4가 되면은 위험합니다. 아래쪽 상황을 보도록 할까요? EV까지 진행을 못했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득은, 아, 망나뇽 아직 진화를 못했어요. EV 진화용이 망나뇽인가요? 죄송합니다. 네, 재미가 하나도 없었네요. 자, 위의 상황은 지금 파란 팀이 좀 레벨업 쪽은 유리합니다. 하지만 불리한 건 절대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럴때! 좋아요! 지리스님! 야, 아, 좋습니다. 가긴 갔는데, 근데 검은콩님이 저기 레벨업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어, 그렇죠! 혼자가 안되면 두 명이면 됩니다! 아하! 약하정을 두 명이서 해가지고 잡아주는 센스. 큰 이득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정도 초학은 봤어요. 자, 여기서 전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아하, 1대1의 상황. 그렇죠. 좋아요. 이제 빠져야 돼요. 이거 못 이겨요. 이제 빠져야 돼요. 에너지가 없어요. 과연 잘 도망갈 수 있을까? 네, 도망갈 수 있겠죠. 자, 한치 앞도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누가 이길지, 누가 질지. 지금 선택 기록, 누가 이기고 있는지, 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네. 약간 빨간 팀이 불리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빨간 그 차이를 바로 줄여줬어요. 또 카정을 두 명이서 함으로 인해서 좋습니다. 일단 빠져줘야 됩니다. 일단 최대한 샹델라가 7까지 진화가 돼가지고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줄 수 있는 스킬로 바꿔놓긴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아래쪽 승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과연 어떻게 승부를 볼 것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아하, 이걸 뺐네요. 야, 레벨업 쪽 굉장히 불리해요. 윗잭은 이제 근육문이 있기 때문에 솔직히 근육문이랑 1대1 싸우면 이기지 못해요. 근육문이야 1대1은 피해줘야 되는 게 바로. 야, 저 한 방에 에너지가 반피 이상인 줄 알았어요. 야, 좋습니다. 때립니다. 레제스트의 결국 파란색 팀이 될 건가요? 파란색 팀이 되는 거. 아니,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어요! 레제스트! 아니, 자기가 위험할 거 아는지 에너지가 채워지고 있어요. 야, 파란 팀이 먹는다고 하는 순간. 아하, 아프네요. 야, 죽을 뻔했어요. 위험해요. 레제스트.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겠지?
자, 드디어 괴력문 내려왔습니다. 이거 위험해요. 괴력문 하나 내려왔다고 지금 이게 순간 달라지나요? 야, 와, 괴력문 순식간에 두 명 클리어. 야, 전황을 바꿨어요. 괴력문이 분명히 비등비등했던 이 모든 게 지금 파란 팀이 불리해지고 있습니다. 레벨업도 충분히 중요하긴 한데 얼른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샨델라가 왔기 때문에 실치우는 공격팀, 그렇죠, 공격이 가장 붙어가지고 지금 때려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샨델라를 빨리 죽여야 돼요. 없애야 되는데, 아하, 카운터 펀치를 맞은 듯한 그런 느낌. 자, 일단 파란 팀이 먹어야 됩니다. 이건 파란 팀이 먹어서 위에서라도 이득을 봐줘야 됩니다. 빨간 팀이 지금 마지막 한타를 위해서 지금 대기 중인데 이거 올라와서 지금 먹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지금 이득을 빨간 팀한테 주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오, 야, 한 방이 굉장히 강력하죠 지금. 좋아요. 야, 좋습니다. 야, 파란 팀 여기서 이득을 봤어요. 이제 밀고 나가야 됩니다. 쾌진격으로 나가야 돼요. 그쵸, 여기는 쳐야 돼요. 그쵸, 빨간 팀 여기는 여기 쳐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아래쪽에서는 빨간 팀이, 위쪽에서는 파란 팀이 지금 이득을 각각 봤고요. 이제 빨간 팀이 위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파란 팀이 아래쪽에서 먹어주면은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격차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내 방어가 너무 단단해요. 혼자서는 상대가 안 돼요. 혼자서 상대가 안 되면 우리서 상대하면 됩니다. 네, 괜찮습니다. 자, 루카리오가 총 잘 잡아주고 있는데 어차피 스코를 먹었기 때문에 좀 빠져주면은 되는데, 오, 잡았어요. 자, 좋아요. 빠져야 돼요. 그쵸, 혼자서 못 이겨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쵸. 야, 어떻게 이득을 볼 것인가. 여기서 충분한 이득을 봐야 되는데 샹델라가 너무 강해요. 와, 파란 팀이 약간 불리해졌습니다. 이게 지금 승부에서 졌기 때문에 실적은 뒤에서 레벨업을 해준 다음에 카운터를 노리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카운터를 노릴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어떻게 그러신지. 자, 검은색. 좋습니다.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그쵸, 이게 맞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잡아주면 됩니다. 잡아주면 돼요. 아하, 잡히나요, 이게? 이게 잡힌다고요. 와, 이거 잡힌다고요. 아하, 많이 불리해졌어요. 어허, 위험합니다. 지금 빨리 위로 올라가야죠. 지금 아래에 있으면 안 돼요. 파란 팀은 지금 아래에 있으면, 와, 그래도 궁을 재료를 쪄서 좋습니다. 샹델라가 너무 강력해요. 하지만 근처로 붙어가지고 근거리 싸움하게 되면 샹델라도 약해지기 때문에 원거리만 조심하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1대1로 승부가 안 될 텐데. 오, 되나요? 잠깐만, 다 되나요? 와, 달리님 센데요? 알로라 나인텔 셉니다. 셉니다. 자, 위에 싸움이 중요합니다, 지금. 위에 싸움, 과연 어떻게 이득을 볼 수 있을지. 아, 파란 팀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파란 팀이 이득을 봐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지금 파란 팀이 어떻게 이득을 보게 할 수 있을지 가장 기대가 됩니다. 이거 막타 조심해야 됩니다. 막타 조심해야 돼요. 두트리오가 있기 때문에 막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이에요! 야, 파란팀 역시 이득을 봤습니다. 자, 좋아요. 그렇죠. 카운터도 충분히 막아주고 좋습니다. 화요일님 잘 자요. 아, 네, 저거 넣는 건 좋았는데 아쉽네요. 아하, 아쉽네요. 이게 다 들어간다고요. 이게 다 들어갑니다. 아하, 지금 가운데 들어갔어요. 자, 예캉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네, 자, 과연 일단은 파란 팀은 레쿠자를 잡지 않으면 승산이 없어요. 최대한 레쿠자를 잡고 해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잡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방캐, 아, 벌써부터 이렇게 죽으면 안 됩니다. 야, 이거 큰일 났어요. 야, 조준이
야, 위험해요. 그쵸. 싸움만 잘하면 돼요, 싸움만. 싸움만 잘하면 됩니다. 싸움만 잘하면 됩니다. 오케이, 됐지. 위험해요. 자, 위험해요. 그쵸. 파란 팀이 이길 수 있겠지. 위험해요. 파란 팀이 확실히 위험합니다. 지금이에요. 그렇죠. 그 맞습니다. 이거, 아하. 좋아요. 승부만 잘 보면 돼요. 그쵸. 레쿠자를 잡고, 레쿠자를 못 잡을 것 같으면 차라리 카운터로 넣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일 계약입니까? 축하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일단 가운데는 누가 칠 것인가? 가운데 아무도 안 치고 있죠, 지금. 가운데는 누가 칠 것인가? 잘 자요. 내일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자, 일단 카운터가 중요해요. 카운터가 중요합니다. 제발 파란 팀이 넣어지면은 이거 역전 경기 나올 수 있는데, 아, 안 나오나요? 역전 경기가 나오진 않아요. 아, 이대로 게임이 끝나나요? 몇 분 남았나요? 몇 분 안 남았어요. 보여줄 수 없네요. 게임이 아, 역전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야,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은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아마 내일 새벽부터 영상이 올라갈 예정입니다. 풀영상 일단 위주로 올리고 하이라이트 영상 제가 시간 나는 대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처음부터 파란 팀이 불리했던 건 아니었어요. 잘했어요. 초반에는 잘했는데 중후반에 약간 딸렸죠. 그리고 저기 초반에 그 괴력문이 내려와가지고 괴력문을 진화해서 내려와가지고 그게 이제 결정적인 영향이 됐습니다. 처음부터 카정화버렸는데 그렇군요. 자, 일단 이반님은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네, 이반님은 무조건 들어오시고, 자, 재밌으시면은 꼭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과연 한 분은 어느 분이 들어오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없다. 유전. 자, 다 들어오셨고요. 과연 어느, 아, 일단은 아까 팀이 빨간 팀이 이겼죠? 아까 저기 이긴 팀이 그 리팩님이 이기신 팀 맞죠? 예, 네, 그러니까 리팩 팀이 이기신 거 맞죠? 레드, 그러니까 레드 맞죠? 맞죠? 네. 제가 가끔가다 이런 경우 있으니까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샹벨라 팀 대 리팩 팀, 과연 어느 팀이겠지?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나가시면 안 돼요. 누구신가요? 각수정님, 혹시 같이 저기 해설 해보실 마음 없으신가요? 그 굳이 목소리 안 내도 되고 저기 그 채팅으로 그냥 해설해 주면은 제가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떠나셨네. 이런. 여러분의 포유나 플레이를 더욱더 재밌게 할 수 있는 고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게임 이것저것 많이 하는데 그중에 제일 잘하는 게 포유나예요. 진짜 고스 만나면 못 이기긴 하지만. 자, 샹델라 팀이 상당히 포인트적으로는 불리합니다. 하지만 안 돼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이팅 해주시고요. 자, 조합에 맞춰서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금은 대기화면으로 돌려놨고요. 저기 자시안 깜깜이 누구죠? 뮤치는 벤입니다.
자, 흥미진진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다들 흔들겠다는 전략으로 가는 거네요. 병아리님이 약간 카운터를 날릴 수 있는 캐릭터들에 펼쳐서요. 두트리오랑, 두트리오의 카운터죠, 실제로. 라프라시 처음 쓰는데 궁금하네요. 큰일 났습니다. 처음 쓴대요. 근데 트래펄트가 두트리오 그거잖아. 아닌가? 두트리오가 따라가나? 자,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일단은 자, 재미를 위해서 스코어는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 가리는 것도 제가 다른 캐릭터로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는 무난한 시작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변기는 아직 일어나진 않았고요. 그쵸, 그쵸. 어허, 그쵸. 피카츄 조심해야 됩니다. 야, 초코님이 이득을 보나요? 야, 봅니다. 좋아요. 아래 여기 볼까요? 아하. 루카가 충분히 이득을 많이 봤죠. 좋습니다. 이거 잡힙니다. 잡히나요? 야, 잡았어요. 야, 이거 위험해졌습니다. 위쪽 위에 좀 위험해졌어요. 야, 이득을. 야, 이득을 볼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아래쪽은 이제 파란 팀이 굉장히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빠져주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방어적을 펼치는 게 좋고, 위에는 오히려 이제 파란 팀이 불리하기 때문에 파란 팀이 이제 방어적으로 펼쳐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서로 윈윈입니다 지금. 좋습니다. 그거 가지고 저기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검은콩님은 잘 안 죽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 드펄이 약하죠. 지금은 약하죠. 맞아요. 진화를 해야 돼. 아하, 이거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레벨 5 정도는 돼야 진화는 시켜놔야 되는데 진화가 안 돼요. 이루카님 또 돌아가셨어요. 위험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아하, 위험해요. 여기는 그냥 주는 게 맞아요. 그쵸, 레벨업을 하고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래쪽만 일단 안 주면 돼요. 실적으로는 아래쪽 승부기 때문에 초반은 아래쪽만 안 주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아직 포기하지 않으셔도 된다. 빨간팀 무리하나요? 무리하지 않아요. 좋습니다. 트래프트 좋아요. 진화했어요. 아주 좋지만 이제 모여줘야 됩니다. 실적으로는. 야, 전체기까지는 좋았지만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다들 따로 놀고 있어요. 아하,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빠져야 돼요. 이건 빠져야 돼요. 못 이겨요. 그쵸. 아예 아싸리 그냥 위에서 먹는 전략도 나쁘진 않습니다. 실적으로는. 자, 아래쪽은 일단 먹힌 거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의미가 없고, 이 카정을 최대한 당하지 않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 이걸 뺏겼나요? 와, 이걸 뺏겼어요. 이걸 뺏겼지만, 야, 위험해요. 이거 위험합니다. 파란 팀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레벨업적으로도 모든 게 달려요. 지금은 최대한 방어전을 펼쳐지면서 레벨업을 해야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최대한 방어를 해야죠. 다들 어디 갔나요? 방어를 안 하나요? 아, 이게 들어가 보이나요? 들어가진 않아요. 아, 들어가 버렸어요. 위험합니다. 그렇죠. 아하,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렇죠. 그렇게 데미지를 주고. 그렇죠. 잡긴 잡았지만 아직까지 불리한 파란 팀. 피카츄 혼자 하면은 상대가 안되죠. 피카츄는 잡혔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자, 이제 파랑 팀도 쾌진격을 날려야죠. 이제부터 시작이다. 파랑 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렇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하나씩 깎아가가지고 차이만 좀 줄여주면은 충분히 질 수 없는 게임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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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 그 와중에 카운터, 그 와중에 카운터, 카운터 골이 들어가고요.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아, 상대라 역시 금돌이에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좋아요. 건콩님, 건콩님은 야, 뭐죠? 좋았어요. 어허, 피카츄를 조심해야 됩니다. 피카츄. 아, 파란 팀이 유리해질 수 있었는데 아쉽게 됐네요. 만병이 안 써져. 이런 가끔 그런 경우 있습니다. 컨트롤 그 컨트롤러 그것 때문에 컨트롤 저 몇 번 던진 적도 있습니다. 아직 진 게 아니에요. 파란 팀은 지금부터 잘하면 돼요. 그렇죠. 아주 좋아요. 욕심 부리지 않고 하는 전략 좋습니다. 차례대로 나가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밀어주면은 됩니다. 자, 1대1 상황, 1대1 상황, 1대1 상황. 야, 너무 잘 피했어요. 야, 상대 라운자촌이 상대가 되지 않아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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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야, 이게 차핀이 나요. 야, 잡았고요. 아, 싸움은 잘했는데 아쉽습니다.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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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카우피치님, 과연 이 작전에 성공을 할 수가 있을지. 아, 성공 못하네요. 아쉽습니다. 좋았으면 좋았을 텐데 오히려 꺾였어요. 오히려 꺾였어요. 이제 막판 레쿠자 싸움밖에 기댈 게 없습니다. 최대한 레벨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빨간 팀은 굉장히 무리만 않으시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고, 파란 팀 같은 경우에는 디펜스의 전략을 펼치면서 충분히 레벨업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카운터 걸만 좀 조심하면 되죠. 자, 위험합니다. 샹델라 위험해요. 샹델라 위험해요. 샹델라 혼자 다니면 안 돼요. 아, 혼자 다니기 싫어요. 위험해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최대한 뭉쳐서 다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서 충분히 레벨업 차이는 그렇게 완전 나진 않아요. 스코어 차이 때문에 지금 약간 그렇게 되겠지. 레벨업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기 때문에. 자, 좋아요, 좋아요. 이런 전략 펼쳐주는 거 좋습니다. 아, 근데 뭔가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잡아야 돼요. 그렇죠. 한 마리씩 한 마리씩 잡아주는 게 지금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야, 이게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되나요? 아, 이 샹델라 위험해요. 샹델라가 위험해요. 아니, 그 전에, 어, 잠깐만요! 야, 이거 잡으시면 대박 나실 텐데. 야, 아쉽습니다. 야. 실질적으로 저 잡히면 안 되는데, 잡을 생각은 없죠. 네. 에르키는 안 잡힌다. 나쁘지 않은 생각입니다. 자, 이제 중앙 싸움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레벨업적으로는, 어쨌든, 약간 불리하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레쿠자 싸움이 될 거기 때문에 싸움 한 번만 잘하면은 충분히 파란팀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게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하, 바로 잡히나요? 바로 잡히나요? 바로 잡히나요? 아하,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아, 이렇게 잡혀버리나요? 이렇게 잡혀버리나요? 피카츄한테는 안 돼요. 피카츄한테는 안 돼요.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파란팀 승리가 없는 건가요? 확신이 없는 건가요? 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레쿠자는 잡히고 있고 방어는 충분히 잘해주고 있고.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레쿠자 잡히나요? 잡히나요? 레쿠자 잡히나요? 레쿠자 잡히나요? 레쿠자 잡히나요?
레쿠자 잡히나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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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잠깐만 아직 몰라요.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아직 게임 모릅니다. 게임 모릅니다. 게임 모릅니다. 잠깐 이거를 야. 지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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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골이라도 더 넣어야 돼. 넣어야 돼. 넣어야 돼. 아, 보호막이 끊겼어요. 위험해요. 이거 아, 한 골밖에 못 넣었어요. 와.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아쉽습니다. 아, 바로 골 넣으러 갔어야 했는데. 아, 아쉽습니다. 아, 역전의 기회가 절호의 기회였는데. 야, 디펜시브 너무 잘했어요. 빨간 팀이 디펜시브 너무 잘했어요. 지식이 쉽다. 자, KJ 크자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피카츄를 태우고 놀고 있네. 자, 아, 이거는 아쉽습니다. 저기 레쿠자 싸움에서 이겼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 좀 더 빨리 가가지고 골이라도 한 두 골 정도 더 넣었으면 이 게임 몰랐을 텐데 아쉽게 됐습니다. 그래도 잘했어요. 예, 잘 싸우셨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다 보실 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봐봐요, 저거 두 골만 두 골만 넣었으면은 거의 비슷하게 따로 잡았어요. 진짜 아쉽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싸움을 빨간 팀이 너무 잘했어요. 빨간 팀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자, 이번 예측은 자, 리팽님 팀이 이긴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그런가요? 많이 났나요? 어느 정도 밸런스 미쳤대. 밸런스가 맞춰졌다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 들어오시고요. 오케이,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고요. 브라운 들어오시고요. GM 레렌이 쓰셨나요 혹시? 포인트? 자, 자리를 바꾸면 안 돼요. 네, 고스나리 예, 썼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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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또 관전. 이런, 또 관전이라고요? 저기 우리 아크네님, 아, 레레 저예요. 무슨 포인트요? 저기 13권 포인트 있어요. 보시면은 쓰시고 아이디 적으셨잖아요. 우리 아크네님 저기 양보 한번 해주실 분 아래쪽에서 다음판에 무조건 시참시켜드리겠습니다. 나리꽃분 안 계십니까? 한 분 양보해주실 분. 너무 재밌으니까 양보는 좀 어렵긴 하겠지. 오, 리팽님 감사합니다. 리팽님은 다음판에 무조건 참전. 들어오셨나요? 네, 아크네님 둘 잘 들어오셨고요. 자, 일단은 이제 투표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팀이 이길지 바로 세트 레레 예, 해보도록 할게요. 레레 팀 대 키리닉스 팀. 밑으로 갔어요. 모르겠네. 어느 팀이 이길지 이제 투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인트가 없구만. 레레님, 우와, 강인이신데? 안녕하세요, 코스네입니다. 팔로우와 시청인 코스네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로 하고 싶다,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포유나를 더욱더 재밌게 플레이할 수 있는 코스네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하하하, 그러셨구나. 괜찮습니다. 자, 시간 있을 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이게 주소입니다. 포인트가 없다. 이런, 그게 너무 우리는 좋지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예, 예측은 끝났고요. 과연 어느 팀이 이길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조합이
퀄리티가 가장 의문이 됩니다. 예, 반풀 금지하기 위해서 지금 캐릭터 고를 때는 제가 잠시 대기화면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시참하는데 포인트 써야 돼요. 맞아요. 일단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근데 진짜 그 저번처럼 저기 그 뭐지? 역전 그런 경기도 한번 나와주긴 해야 돼요. 아, 금강님 괜찮아요. 오신 김에 출석 한 번씩 해주시고요. 아니에요. 제가 어제부터 방송을 했어야 했는데 어제 회식된 방송을 못했어요. 젠장 이 망할 놈이었어요. 자, 일단은 나쁘지 않아요. 네. 지금 예, 분위기상 위쪽에 유리할 것 같지만 나쁘지 않아요. 결코 조합은 나쁘지 않습니다. 큐어링은 변수죠. 큐어링이 과연 누구한테 붙을까? 자, 경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무난하게 이제 지나가는 걸로 확인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처음에는 위쪽, 아래쪽 신경전이 가장 중요하죠. 자, 아래, 이번에는 아까는 계속 위쪽만 봤으니까 아래쪽 신경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쪽은 견제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모두가 뻔한 운전이 될 거고, 아래쪽은 이제 그 조합전이 될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가는지가 따라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좋아요. 일단은 은실딸님은 이제 흔드는 전략으로 가도록 이렇게 됐고요. 야, 좋습니다. 야, 뺏기지 않게끔 잘 해결해줬고요. 야, 열매를 다 먹었습니다. 일단은 아래 파란 팀이 굉장히 좀 유리합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빨간 팀도 아예 초반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잘 해보겠습니다. 위쪽 싸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누가 이득을 봤죠?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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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야, 위험했어요. 야, 파란 팀이 아직 아래쪽에서 굉장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위쪽에서 이득을 봐줘야 돼요, 진짜. 아, 위험해요, 위험해요. EV가 얼른 진화가 돼야 돼요. 일단은 뒤에 거 잡아서 EV 진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래쪽 향 한번 볼까요? 자, 혼자서 못 잡아요. 둘이서 잡아야 돼요. 근데, 아, 위험해요. 좋았어요. 일단 진화는 됐고요. 자꾸 1대1 싸움이 나오기 때문에 1대1 싸움에는 지금 빨간팀이 의미가 없어요. 네. 파란팀에 싸울 때는 1대2 싸움이 돼야 됩니다. 맞습니다. 야, 좋습니다. 잡히나요? 누가 잡히나요? 야, 이거를 다 잡는다고요? 야, 위험해요. 야, 파란 팀 너무 잘해요. 너무 잘합니다. 3연속 KO. 네, SS니코 안녕하세요. 일단 파란 팀이 너무 이득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빨간 팀이 진 건 아니라는 거. 맞습니다. 야, 좋아요. 아, 저 안 돼요. 위험해요. 그렇죠. 야, 회복. 좋습니다. 자, 위험해요. 빨간 팀은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충분히 레벨업 해주고 충분히 아하, 위험해요. 자, 달림님만 솔직히 잡으면은 충분히 할만한 게임이다. 그렇죠, 피카츄 잡는 거. 아, 좋습니다. 판단 좋았습니다. 아, 예캉님께서 네, 내가 파랑하면 빨강이 잘하고 내가 빨강하면 파랑이 잘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캉님의 날이 아닌가봐요. 재밌었습니다. 볼시나리보다 재밌다니 스트리머 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많은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지원이라고 해봤자 첫 후원이겠습니다. 와, 위험했어요. 이거, 와, 반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반전 일어났지만, 잠깐만요. 야, 이거. 야, 빨간 팀. 야, 이득 봤어요. 이득 빨간.
빨간 팀 이득 보나요? 이득 보나요? 이득 봅니다. 이득 봐요. 그쵸. 아, 다 잡고 밀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아하, 위험해요. 큐아링도 잡혔어요. 아, 아까 10만 밀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습니다. 너무 안전하게 하고 있어요, 빨간 팀. 근데 안전하게 가면 안 돼요. 실질적으로는 약간 밀어줄 때는 밀어줘야 됩니다. 파란 팀이 밀어주고 있을 때는 약간 뒤에서 방어전을 펼치다가도, 아, 위험해요. 왜냐면은 원거리에 그 캐릭 케이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위험합니다. QR이 혼자 전에 상대가 되지가 않죠.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전투적으로 이득을 봐서 최대한 레벨링을 업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자, 위험해요. 병아리 위험합니다. 빠져줘야 되는데 빠질 수 있을까요? 아, 못 빠집니다. 아, 당연한 걸 같지만 못 빠지네요. 자, 위쪽에서도 지금, 아, 에르키도 잡히나요? 파란 팀한테 잡히나요? 아, 좀 더 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네요. 자, 빠져야 됩니다. 빠져야 돼요. 원거리 패가 있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야, 루카리온 잡았고요. 아, 자, 일단 파란 팀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원거리 캐가 있기 때문에. 잡히나요? 아크넨이 잡혔고요. 자, 아직 게임은 끝난 게 아닙니다. 예. 와, 이게 잡히나요? 잠깐만요. 야, 이게 잡히나요? 야, 아직 방어. 아, 방어 실패했어요. 아, 위험해요. 전투에서만 지금 승부를 봐야 됩니다. 전투를 잘해야 돼요, 이제 빨간 팀은. 신산이 없어요. 이렇게만 계속 가면은 신산이 없어요. 일단은 저였으면은 이제 원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애부터 먼저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활쏘네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큰 카운터이기 때문에 근거리에서는 별로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적으로 초코님을 먼저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좋습니다. 좋아요. 전투만 잘하면 되는데 전투가, 아, 위험해요. 아, 이게 다 잡히나요. 아, 위험해요. 큐아링만 남았어요. 아, 위험해요. 그렇죠. 큐아링은 좀 시간 벌어줘야 됩니다. 그쵸, 맞습니다. 큐아링 시간 잘 벌어줬습니다. 큐아링도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로아크가 너무 잘한다. 이거 잡아야 돼요. 이거 위험해요. 그쵸. 이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에서 이득을 보나요? 아, 보진 못했어요. 아, 너무 앞서갔습니다. 위험합니다. 빨간 팀 위험해요. 야, 조로아크 3연킬. 아, 위험해요. 하고 무조건 빠져야 돼요. 빠질 수 있나요? 아, 위험해요. 너무 직전제로 가고 있어요. 위험해요. 잡혔어요. 좋습니다. 잠깐, 안 돼요. 아, 승부가 이미 결정이 난 건가요? 아하, 위험합니다. 빨간 팀 위험해요. 참고로 일단 물어봐야겠다. 몇 점이신지 물어봐야겠다. 1대1로도 절대 풀리지가 않는데? 네. 레벨업도 너무 잘 돼있고, 이거 지금 잡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15초 안에 저거 잡을 수 있을 게 없죠. 아하, 뭐하나요. 싸움만 잘해주면 충분히 희산이 있다고 보긴 하지만, 위험합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거죠. 이거 잡아야 되는데, 와, 절대 잡히면 안 돼요. 지금 레벨링이 어느 정도 안 되기 때문에 1대1 싸움으로 충분히 가져야 되는 게 충분히 희산이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싸움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야, 조준이 굉장히 잘 됐어요. 야, 위험합니다. 빨간 팀 위험해요. 빨간 팀이에요. 파란 팀은 잡을 필요도 없어요. 야, 잡을 필요도 없어요.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빨간 팀 지지 않아요. 잡으면 또 몰라요. 자, 무조건 때려야 돼요. 레쿠자 무조건 때려야 돼요. 레쿠자 무조건 때려야 돼요. 레쿠자 무조건 때려야 돼요. 무조건 때려야 돼요. 이건 승산이 없어요. 네, 레쿠자를 무조건 때려야 되는데 어디 가시나요? 아하, 지금 몹을 잡을 땐가요? 몹을 잡을 땐가요? 자, 과연 지금 잡아야 돼요. 지금 잡아야 돼요. 아하,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이거 안 되나요? 싸움이 안 되나요? 아, 안 돼요. 아, 되질 않아요. 싸움이 되질 않아요. 아, 너무 불리했어요, 빨간 팀이. 게임이 끝났습니다. 776일째입니다. 야, 엄청난 차이였죠. 참고로 저기 브라운님은 저기 어떻게 되십니까? 저기 결과적으로는 레네팀이 이겼죠. 역배네요. 내가 왜 MVP지? 일단은 무조건 리팩님은 무조건 들어오시고요. 제가 들어가는 팀마다 지는데. 브라운 끼신 분만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고 나서 끼지 마시고 끼신 분만 들어오세요. 네. 자, 유튜브 구독 안 누르신 분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잘 오셨어요. 아, 트위치, 아, 뭐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기, 고스키 코인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G코인 누르시면요, 쓸 수 있어요. 대신 써주셔도 돼요. 네, 대신 써주셔도 돼요. 함부로 자리 옮기지 마세요. 잠깐, 스키니 브라운님은 어떻게 됩니까? 네, 마스터 몇 점이에요? 여쭤보고 싶어. 한 분, 두 분. 자, 쉬셨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안 돼요, 원래는. 네. 제 허락하에, 예, 제 허락하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세 분 들어가세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일단은 스키니 브라운님은 아래쪽으로 내려올게요.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오신 게 맞아요. 이제 검은콩님이 이제 엘리트시기 때문에, 예. 나머지는 다 나 마스터거든. 자, 미들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미들레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스나입니다. 팔로우와 시청해주신 고스나리에게 크림이 됩니다. 유튜브다 보시니까 유튜브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고스나리가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께 보답해드리는 그런 고스나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참권 노환? 시참권이 노환 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재미없어요. 네. 자, 일단은 한 분이 더 들어올 때까지 어느 팀이 이길까요? 일단은 미리 행동을 좀 하겠습니다. 자, 루카 원픽 충팀 대 리팩팀. 자, 시간 있을 때 고스나리 유튜브 구독 한번 눌러서 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글쎄요, 두 분 다 이길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 다, 두 팀 다 이길 것 같아요. 예측을 못하겠죠. 제가 예측했으면 이미 다 올인 났습니다. 자, 루카 원피축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리팩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투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좀 더 다양한 방송으로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는 고스나리가 되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제가 시간이 안 나서 저기 그 하이라이트 영상에 대한 그 응원거 못 만들었는데, 일단은 쇼츠 영상이나 이제 풀 영상은 올라갈 거고요. 위에 센데 아래도 깨요. 아래도 세요. 네. 미들님, 미들렌이 아래도 세요. 아래,
그만둘게요. 사무님, 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스나리입니다. 팔로우 하시는 고스나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유튜브 하고 싶어요. 유튜브 제발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고스나리에게 엄청나게 큰 힘이 된다니까요. 왜 안 눌러요? 빨리 눌러요, 가서. 빨리 누르시라고요. 제가 잠깐만 유튜브를 한번 걸어놓고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이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눌러.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은 조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쪽으로 오일 어태커라든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디펜스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화력은 쎄도 그만큼 이제 어렵습니다. 어 예 안 돼요. 뮤츠 금지예요. 뮤츠 자시안 깜깜이 금지입니다. 네 있나요? 있으면 제가 터트리면 돼요. 제가 경기 터뜨리면 됩니다. 지금 도박 어떻게 됐나요? 보여드릴게요. 네. 바꾸겠죠, 설마. 그쵸, 바꾸죠. 좋습니다. 알고 있으실 거야. 이거하고 다음 판에 마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대 5인큐 조합인데? 야, 그러니까요. 자, 해설은 고스나리가 스코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경기, 이 경기를 어떻게 볼지. 솔직히 말하면 조합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이제 전투적으로 두고 봐긴 해야겠지만 어쨌든 레벨업 싸움입니다. 실질적으로 스코어 싸움도 중요하지만 레벨업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스코어 싸움하는 거는 별로 좋아요. 오 이렇게 지나가는 거 좋습니다. 자 과연 휘둘릴지 안 휘둘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둘리진 않고요 지금. 특별히 휘둘리진 않습니다. 자 위험해요 위험해요. 자 한 방 아하 휘둘리고 있어요. 파란 팀이 휘둘리고 있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쵸,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자, 아래쪽도. 잡히나요? 잡히나요? 야, 이걸 안 잡혔어요. 아주 좋습니다. 빨간 팀이 지금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에서. 야, 이득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아래쪽을 지배를 한다. 이거는 상당히 좋은 호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래쪽으로 내려와야겠죠. 실질적으로는. 예, 지금 위험합니다. 실질적으로는. 그쵸 이때에요 이때에요. 한 마리라도 잡아놔야 돼요. 한 마리라도 잡아야 돼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이거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있나요? 잡았어요. 그리고 빠져야 돼요. 무조건 빠져야 돼요. 이건 믿을 수가 없어요. 빠져야 돼요. 그쵸 이득만 보고 빠져야 돼요. 아 루카 원피츠님 죽나요? 위험해요. 아 위험해요. 망나뇽님도 아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범콩님 너무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위쪽 상황도 지금 빨간팀이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아 위험해요 파란팀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위쪽을 주느냐 아래쪽을 주느냐. 하지만 지금은 아래쪽은 주는 거는 굉장히 불리해지기 때문에 아래쪽을 주지 않고 위쪽을 주는 방향에서 최대한 레벨업을 하고 그 다음에 후반을 노리는 것이 중후반을 노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아무리 봐도 레벨업 못해요. 아직도 두드리면 이거 지금 레벨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휘둘리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아 장인님 위험해요 이거 잡히나요? 아 위험해요. 아 잡혔어요. 역시 1대1로는 상대가 되지가 않아요. 자 위험해요 이거를 아 아무리 봐도 손해죠. 너도 손해입니다. 이거는 아래쪽을 포기했기 때문에 실적은 위쪽에서 지금 싸움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레벨업이 굉장히 안 돼있어요 지금. 병아리님께서도 지금 포기를 하셨나요? 네 어떻게 된 건가요?
움직이는 거 보니까 포기는 아닌 것 같은데. 레벨업이 굉장히 안 돼있어요 지금. 그쵸. 저 지나가 택겨요. 지금 올라와서 때려야 돼요. 과연 이 싸움 이길 수 있을까요? 아 빠져줘야 되나요? 아하 위험해요 아 이거 상대가 되지가 않는군요. 자 좋아. 아, 좋아요. 아, 한 마리라도 잡아주면은 어떻게든 될 텐데. 아 아쉽게도 못 잡았어요. 잘 도망갔어요. 네, 빨간 팀이 강하다니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직 후반을 이게 이제 그 레벨업을 하면서 최대한 방어전으로 펼쳐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방어전으로 최대한 레벨업 해야 돼요. 지금 이래서는 승산 없습니다. 네. 파워 대 파워 싸움은 밀리니까 파워 대 수비 싸움으로 가야 돼요. 아하 칼춤 치는 병아리님 무슨 일인가요? 컨트롤러가 안 먹히나요? 컨트롤 미친 것 같아요. 자 들어가시고 좋습니다 상인님. 아 안 돼요. 역시 1대1 싸움은 되지가 않아요. 자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밀고 오고 있어요. 자 밀고 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요? 들어오기도 전에 끝나나요? 아 위험해요. 파란 팀 확실히 위험합니다. 자이유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아 레벨업. 자 한 마리만 잡아도 충분한 레벨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잡아야 돼요. 도망가게 냅두면 안 돼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아하 도망가게 냅두나요? 아 위험합니다. 아 픽시 카운터 픽시 저 안에 들어가면 기술이 쓸 수가 없어요. 좋아요. 마들렌님도 아 위험해요. 야 은근히 지금 잘 살아남고 있습니다. 네 레벨업도 지금 굉장히 지금 파란 팀도 잘 되고 있어요. 네 싸움만 한번 잘해주고 충분히 스코어 넣어주면은 이거 파란 팀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아 위험합니다. 아 잡히나요. 와 잡았어요. 이제 몰라요. 이 게임 모릅니다. 한번 잡아가지고 레벨업이 한 번에 없기 때문에 뚫리긴 했지만 지금 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싸움만 잘해주면 됩니다. 싸움만 잘해주면 돼요. 나 드디어 하나 뽑겠고요. 자 과연 레즈락을 잡는 아 역시 상대가 되잖아요. 지금이 기회예요. 과연 야 이걸 빨간 팀 빼셨어요. 야 파란 팀이 먹을 줄 알았는데 야 아 무조건 뒤로 도망갔어야 했어요. 아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야 픽시 잡나요? 아 못 잡고요. 야 잡아야 돼요. 야 싸움 지금 흥미 진진해집니다. 지금 와 지금 후반 예 지금 레벨업 충분히 잘 되고 있어요. 예 나쁘지 않아요. 자 위쪽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에레키를 파란 팀은 무조건 잡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파란 팀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다들 어디 갔나요? 어허 위험하죠. 어 위험해요. 그렇죠. 중앙에서 때리고 장인님께 열심히 딜 넣어주시면 되는데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과연 파란 팀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지. 아 위험해요. 그렇죠. 아 아슬아슬하게 피해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싸움 잘하고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따라갈 땐 아닙니다. 네 충분히 싸움 이겨주면서 이득 봐주면서 레즈 에레키를 충분히 아 위험해요. 레즈 에레키를 잡아야 돼요. 지금 파란 팀은 잡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지금 좋아요. 야 이게
야, 잠깐 어떻게 되나요? 잠깐만 이거 한치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야, 야, 그나마 선점했고요. 야,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과연, 야, 한 방 대 한 방 싸움이었는데 이거는 좋죠 그냥. 자, 이제 가운데 싸움인데 레벨업이 다들 괜찮게 돼있기 때문에 디트리오가 지금 오른 팀이 레벨 15입니다. 좋습니다. 자, 일단 레쿠자 싸움이 되기 때문에 레쿠자를 빨리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레쿠자 벌써 반피 가까이 돼가고 있고요. 자, 레쿠자 싸움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진행이 될 것인지. 자, 산성 싸움 하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어요. 파란 팀 충분히 가능성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충분히 가능성 있어요. 그렇죠! 왔어요!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이거 상속 싸움 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쵸, 그쵸. 모릅니다, 모릅니다. 몰라요. 자, 레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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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쿠자. 레쿠자 싸움, 레쿠자 싸움, 레쿠자 싸움. 레쿠자 싸움인데 지금 템원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쵸. 맞습니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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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팀 이길 수 있어요. 충분합니다. 지금 충분히 이길 수 있는 타이밍. 좋습니다. 자,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과연! 야, 이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 막타가 어떻게 그렇게 되나요? 야, 잘 싸웠는데. 그쵸, 잘 싸웠죠. 맞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자, 전사였습니다. 파란 팀은 모두가 전사였어요. 모두가 전사였어요. 야, 뭐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알 수 없는 경기 이뤄졌습니다 지금. 원래 파란 팀이 유리하다고 얘기하긴 다 했죠. 네. 얘기하긴 다 했는데. 그쵸, 맞습니다. 이제 매너 게임 해주고 있습니다 빨간 팀이 지금. 네. 일부러 골을 안 넣어주고 있죠 지금. 매너 게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야, 신부. 아까 전에 이렇게 신부를 봤으면 이거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게임이었는데 아쉽게 됐습니다. 아, 너무 기울어가지고. 아, 두트리오가 실드 캐시 못 넣고 있었네. 아, 그렇구나.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이거 충분히 파란 팀 이길 수 있겠네. 한 골만 더 넣으셨으면은. 야, 몰랐네. 아, 그니까. 야, 위험했어요. 예, 위험했습니다. 야, 재밌는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리펙 팀이 이겼습니다. 역배가 들어갔죠. 전 이만 오케이,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재밌죠? 여러분 고스나리 방송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재밌죠? 어, 지금 아무나 얘기했으니까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마판 해줘요. 마판 할 거예요. 이게 마판입니다 참고로. 네. 자, 유튜브 구독 제발 좀 한 번씩 눌러줘요. 고스나리 힘 좀 한번 주세요. 네. 제가 풀 영상도 올라갈 거고 이것저것 영상이 다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지. 풀영상 일단 평일에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저기 편집해가지고 올려야죠. 너무 재밌어요. 그쵸, 너무 재밌죠. 미쳤죠 지금 고스나리 방송. 미쳤습니다. 아, 출연해서 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병아리님, 수고하셨고요. 자, 아직 한 분이 덜 들어왔는데 한 분을 자리 바꾸시면 안 돼요. 리펙팀, 리펙팀인데. 자, 키니, 키니 브라운, 키니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한 분만 더 들어, 점수 제한, 아니, 없어요. 그냥 아무나 들어오셔도 괜찮습니다. 픽시 진짜 못해. 왜요? 픽시 잘했는데. 네, 픽시 잘했는데 왜? 픽시 잘했잖아요. 스킬 막아놨잖아. 네, 스킬 막아놓지 않았으면 진작에 많이 죽었을걸. 더 오히려 파란팀한테 그 더 갔을걸요. 알아요. 아니까 얘기한거예요. 아니까 얘기한거예요. 제가 들어가면은 그게 안되기 때문에, 해설이 안되기 때문에
한 분 아무나 들어오실 분 들어오세요. 네. 유튜브 구독 센스는 꼭 해주시고 네. 유튜브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걱정 마세요. 일단 풀 영상으로 일단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에? 어디 치고 오신 거야? 한 분이 들어오셔야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한 분 들어오실 거예요. 네. 딴 데다 쓰실 거예요. 지금 딴 데다 쓰셔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됐다. 들어오셨다. 뭐야. 날이잖아. 제가 고스날인데 날이라니. 아주 좋아요. 자, 어느 팀일까요? 리팩 팀이 이길 것 같으면 1번을, 스키니 팀이 이길 것 같으면 2번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눌러주시면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진행하고 있어요. 8월달 한 달 동안 진행되는 이벤트고요. 32,000포인트가 있으면 여러분께 피자 혹은 치킨 혹은 게라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뿌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달에 한 번씩 이벤트 진행하는 고스나리 방송 많이 찾아와 주시길 바라면서요. 무조건 두 달은 아니고요. 그렇군요. 전 님피아 거의 님 현대팀의 베팅. 오, 저도 포인트는 잊지 않겠다. 역배 간다. 아주 좋습니다. 자, 리팩팀이 33%, 스키니팀이 67%로 이제 스키니팀이 굉장히 유리해진 가운데 어떻게 될지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이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합을 가리기 위해서 잠시 대기하면 켜놨고요. 조합 아까 전처럼 그 조합도 나쁘진 않았어요. 네, 조합도 나쁘진 않았지만 힘 대결에서 약간 밀렸기 때문에 초반에. 네, 뮤츠 벤입니다. 뮤츠의 자시한 깜깜이 벤입니다. 왜냐면 제가 싫어해요. 뮤츠 자시한 깜깜이는 제가 싫어해서 벤입니다. 전재산 도박 진짜? 여러분들 안 드시고 싶어요? 포인트 모아가지고 뭐 좀 먹어요. 다음에는 딴 걸로 해야겠다. 자, 이제 포인트 쓰시면 안 돼요. 저기 이번이 마판입니다. 아, 그럴리가. 근데 일부러 주시는 거 확인되면은 취소합니다. 네, 일부러 주시는 거 확인되면 취소합니다. 무한로딩. 자, 잘하는 것 같군요. 야, 부럽죠. 네, 금장이 3개입니다. 심지어 조합이 너무하네. 어우, 빡센데. 트라이더 댕기기 딱 좋다. 자,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어떻게 게임이 진행될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는 위쪽 아래쪽 싸움이 어떻게 될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일단은 헐을 찌는,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이 없을 테니까 스피드 캐릭터가 많이 없죠. 자, 이제 두트리오가 위로 올라왔고요. 우리가 올라온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무시하고 바로 들어가기 좋습니다. 좋아요. 이득만 보면 됩니다. 이득만 보면 돼요. 한 방이기 때문에 실제로 두트리오한테는 웬만하면은 모브에다가 에너지를 이렇게 뺏기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아크네 잡히나요? 아크네님 잡히나요? 이거 빠져야 되죠? 장인님도 빠져야 되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야, 긴급 탈출 잘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아, 졌다는 거. 아래쪽 상황은 지금 빨간 팀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야, 빨간 팀 굉장히 유리합니다. 제 빨간 팀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위쪽은 제 파란 팀이 유리하고 아래쪽은 제 빨간 팀이 유리합니다. 스코어를 굉장히 많이 넣었어요. 좋아요. 그렇죠. 아래쪽에 그 불리함을 여기서 지금 뚫어줘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아니면 하질 못해. 좋아요. 야, 잠깐만요. 저 잡아야 돼요. 잡아야 됩니다. 잡히나요? 야, 잡았어요. 야, 이건 이제 게임 모릅니다. 게임 몰라요.
게임 몰라요. 예, 게임 모릅니다. 아, 이상이 풀리아도 진화를 해야 되는데. 하지만 아래쪽 상황에 지금 빨간 팀이 너무 유리해졌기 때문에 뚫리지만 않게끔만 충분히 방어전만 펼쳐줘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쵸, 한방, 그쵸, 한방, 한방, 한방이 중요합니다. 한방이 중요해요. 자, 위쪽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지금 밀리나요? 밀리나요? 야, 그 좋았던 상황이 지금 다 밀리네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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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6대1, 레벨 7, 당연히, 야, 힘싸움에서는 당연히 파란 팀이 유리하죠. 자, 어떻게 컨트롤 할지가 컨트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야, 조로아크가 카운터 전략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아래 위험해요, 아래 위험해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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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 한 방! 그쵸, 한 방! 할 수 있나요? 아, 할 수 있나요? 하지 못하나요? 아, 위험하나요? 야, 그래도 방어 성공. 방어는 성공했습니다. 야, 위험해요, 위험해요. 그쵸.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조로아크 벌써 레벨 9에요. 위험해요. 아래 싸움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래 싸움이 지금 잘 돼야 되는데, 아래 싸움이 잘 돼야 되는데, 아래 싸움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잘, 아, 아깝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야, 그 펀치 한번 제대로 들어갈 수도 끝났는데, 게임이. 이게 아쉽게 됐습니다. 좋아요. 너무 무리, 빨간 팀은 너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무리하게 되면은 페인의 원인이 됩니다. 자, 일단 무리를 하고 있죠, 빨간 팀이. 일단은 이상의 풀은 잡혔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아하. 최대한 위쪽에서 시간을 끌어줘서 위쪽에서 지금 파란 팀이 이득을 봐야 되는데, 위쪽에서도 지금 파란 팀이 이득을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만 해가지고는 이길 수 없죠, 지금. 빨리 올라와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쵸, 진화가 아직 안 됐죠. 아, 레벨 7까지 돼야 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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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전투만 잘하면 돼요, 전투만 잘하면 돼요. 그렇죠! 야, 전투 잘했습니다. 야, 전투. 야, 전투 진짜 잘했어요. 그렇죠! 야! 치고 빠지기 아주 좋습니다. 아웃복도 전략이죠. 자, 위쪽 올라올 수 있는 상대가 없나요? 야, 일단 장인님. 아, 아직 계획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 위험합니다. 레벨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레벨이 지금 상대방 레벨업이 너무 잘 돼있죠. 그러면은 이때는 방어 전략을 펼쳐줘야 됩니다, 실제로. 그쵸. 에레키를 충분히 끌어온 다음에 방어전을 펼쳐줘가지고 충분히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돌아가야 돼요, 지금은. 지금은 이거 잡지 못하면은 위험합니다. 후반이 위험합니다. 다음 에레키 나왔을 때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제발! 야, 이게! 야, 좋아요, 좋아요! 야, 전투 잘했어요, 전투 잘했어요, 전투 잘했어요. 야, 이제 들어가 버렸네요! 아하, 들어가 버렸어요. 아, 어떡해. 어, 잠깐만요. 야, 야, 궁 미스 났고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크네님, 잡히나요, 잡히나요, 잡히나요? 야, 이걸 넣었고요. 야, 이거 빨리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야, 지금 다들 어디 갔나요? 이거 지금 잡아야 되는데. 아, 파란 팀 너무 헤매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 그쵸, 이렇게 아까 방어가 이렇게 됐었어야 됩니다. 이러면은 얘는 잡혀요. 그쵸, 맞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전투만 잘하면 돼요. 파란 팀이 전투만 잘하면 돼. 지금 방어전 펼치면서 스코어는 지금 당장 레코자 싸움 때 충분히 하면 싸우면 되니까. 이번이 마판이라고 했는데, 동건님 포인트 쓰지 마시라니까. 꼭 말을 안 들어. 돌려드릴게요, 조금만요. 좋았어요, 이제 뺐고. 아, 근데 싸움에서 지면 안 되는데. 그쵸, 장인님이 도망가고. 그쵸, 유인 전략 펼쳐가지고 나리님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잘 도망가야 되는데, 잘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 잘 도망갈 수 있을까요? 아, 위험해요, 이거 위험해요, 위험해요. 아, 이게 싸움을 잘해야 되는데. 아,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위험해요, 위험해요. 루카노 피충님 상대로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하나로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아,
아, 안 돼요, 안 돼요. 장인님,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아, 야, 이 필살기 한 방. 야, 이 필살기 한 방. 자, 필살기 한 방에 벌써 두 마리의 캐릭터가 넉다운 되어버렸습니다. 일단은, 에르키 싸움이 가장 중요합니다. 파란 팀은 지금 에르키 싸움에 지면은 답이 없기 때문에 에르키 싸움에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황이고, 빨간 팀도 무조건 지면 안 되겠지만, 일단 싸움에선 지면 안 됩니다. 레벨링에서 약간 파란 팀이 불리하긴 하지만, 이거 아직 게임 몰라요. 그쵸, 노리는 상대가, 그쵸, 노리는 상대가 일단 체력이 일단은 체력이 좀 짧힌 애들부터 먼저 잡아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오, 전투 잘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전투를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전투를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파란 팀이 지금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좋아요. 이거 전투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투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좋아요. 빠지게끔 만들고, 그렇죠. 최대한 방어전. 얘 저 죽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득만 봐주고 빠져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제발. 야, 빠지나요? 야, 빠지나요? 제발. 빠져야 됩니다. 도망가요. 야, 궁을 쳐버렸어요. 야, 궁을 쳐버렸어요. 이거, 야, 이거는 파란 팀이 유리하죠. 파란 팀이 나는 유리합니다. 빠져야 되는데, 아, 이거 죽나요? 아, 위험해요. 아, 위험해요. 지금 이거 잡히면 큰일 나요. 이거 지금 레쿠자 잡히면 지금 큰일 나요. 레쿠자 지금 잡히면 큰일 나요. 자, 레쿠자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 것인지. 레쿠자. 자, 한 방이 있습니다. 한 방이 있어요. 자, 레쿠자 아직 풀핀 상태에서 과연 어떻게 점을 걸지? 야, 과연 어느 팀이? 야, 빨간 팀이! 야, 이거 싸움 잘했어요. 야, 지금이에요. 지금 넣어야 돼. 그쵸. 야, 싸움 잘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거를 레쿠자를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넣었어야 됐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야, 이거를. 야, 파란 팀. 야, 파란 팀 지금 싸움 잘해주고 있고요. 이제 허를 찌르는 전략을 펼쳐줘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과연 역전승은 나올 수 있을지 아까 처음 싸움을 되게 잘했는데 자 지금이에요 어떻게 될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과연. 아, 위안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와, 되게 잘했는데 아, 잘했었는데. 야, 막타 하나가 역으로 끌리네. 이거는 제가 경기를 저장했다가 따로 편집을 따로 하겠습니다. 원래 쳐야 되는데. 아, 근데 내가 경기를 참가하지 않는데 경기 저장이 되나? 거의 모르겠네. 야, 아쉽다. 그렇죠. 자, 시즌 아시아 마판이었어요. 네. 자, 마지막 승부는 스키니 브라운 팀이 이겼습니다. 자, 포유나 방송 자주 할 거고요. 내일 방송은 이제 다른 방송을 진행할 거긴 할 건데, 항상 고스나리 많이 사랑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거 저장 안 되네요. 자, 재밌으셨나요? 재밌으셨으면은 유튜브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풀 영상 곧 올라갈 거니까 꼭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고스나리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내일도 방송 있으니까 많이 놀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어떤 방송 할지 많이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할게요. 고바! Thank you.